안녕하세요. 헬로키친 주방 옆 팔고 있는 헬로키친입니다. 헬로키친이에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주방용품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한번 볼까요? 나대자라님, 어서오세요. 진아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잘 지내셨나요? 밤인데 되게 춥네요. 엄청 쌀쌀해요, 여러분들. 싹싹한 제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되게 쌀쌀하네요. 방금 나오는데. 밝은미지님, 어서오세요. 오늘 중복이 되겠네. 헬로키친 닉네임으로 중복이 되겠네. 알았어요. 용구백이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래요? 바람 많이 불죠. 따뜻한 바람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그러나? 밝은미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쌀쌀해요, 여러분들. 밤에 이게 조깅 하신 분들 좀 하루 정도는 쉬는 게 낫지 않을까? 감기 걸리겠어요. 사람 밤 진짜 많이 부네요. 알았어. 배터리가 없구나. 하여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주방용품을 이렇게 또 필요로 하신 분들이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떡강아지님, 네, 말씀하십시오. 나 그거는 주문해놨어요. 네, 오늘 주문해놨어요, 오늘. 그럴걸요?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안 했어요? 네, 보통, 대부분 다 이해합니다. 다 주무세요. 주무시느라고 대부분 결제 못하고 가시는데, 다 내려놓겠는데 다시 담아드릴 수 있어요. 내가 단지 기억이 안 날 뿐이야. 내가 다 일일이 적어놓지는 않아서. 오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대부분 이게 하루 일과 다 보내시고 이제 저녁에 이제 자려고 하니까 또 방송 켜갖고 돌아와서 추척해 주시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 판매 종류로 떠 있어갖고 판매 종류가 또 있는데요. 다시 담아드릴게요. 다시 담아달라면 담아드릴게요. 다 판매 종류로 떴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아니, 나 그럴 줄 알았으니까. 100%예요. 네, 괜찮아요? 네. 자, 이제 금토일 이제 어떻게 보낼까 이제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토일 어떻게 보내시죠? 어떻게 보내죠? 자, 어제 그 주문하셨던 거 한번 볼까? 뭐 있었는지? 잠깐만. 어제는 또 우리 매니저가 이것저것 다 적어놔서 다행히 대충 뭐인지는 알 것 같아. 자, 잠깐만. 노트북에 앉을게요. 노트북에 앉아서 아, 진짜요? 고블렛 안에 맥주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우. 맛있겠다. 여기는 아니고. 이쁘겠다. 오로라짠에 들어가는 맥주잔을 내가 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오로라짠에 들어간 맥주잔을 내가 뭐요? 어떻게 못 봤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못 봤어요.
떡강아지님 어제 그 뭐였어요? 그 매트였나요? 핑크하고 그레이였나요? 여기저기 여기저기니 어서오세요. 여기저기 텅텅 엄보영님 어서오세요. 맞죠? 매트 그레이. 베이지 두 개만 하셨었나요? 여깄다. 잠깐만, 이거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 그레이하고, 그레이하고 베이지. 다시 올려, 이거. 지금 상품 다시 올려놓긴 했는데, 이거. 떡강아지님 자우 감사해요. 또 이렇게 또 피곤하실 텐데. 모기 모시기. 모기 모시기. 모시기 그 거시기 있잖아. 그 거시기. 거시기도 드릴게요. 모기 거시기. 그 거시기 있잖아, 그거. 자, 여러분들 이거는 모기 예, 모기 예, 유인 하는 거예요? 예. 모기 유인하는 거. 유인하는 거. 퇴치기는 팔찌. 예. 퇴치기는 기피제가 이제 첨부되는 건 그 기피제였고요. 요거는 모기를 유인해갖고, 트랩이죠, 트랩. 그냥 트랩. 트랩이야, 트랩. 퇴치는 아니야. 예. 그 전파로 이렇게 모기 쫓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벌레 같은 거. 뭐, 그건데 모르겠어요. 어디에 나와요. 못 봤고, 내가. 코코레비님 어서오세요. 어우, 저희 시골에 저가 또 살고 있는데, 추운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벌써 나왔어요. 이 암컷들이 벌써 다 나와갖고. 오히려 무섭더라고 이제. 어휴. 여러분들의 그 모기장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쫓는 게 아니고 유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유인제예요. 유인제. 유인제가 30일이에요. 한 개당 30일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증정이고 하나는 들어있는 거고. 그래갖고 USB로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조 배터리로 해갖고 여기 모기를 이거 냄새 맡고 이제 이 내 방에 있는 모기들이 일로 유인 되겠죠. 그 이 근처에 오면 일로 빨라들여요. 예, 바람이 바깥쪽으로 내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뿜고 있어요. 그 모기를 쑥 빨아들이죠. 예, 그렇게 해서 못 나오겠죠. 바람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요거는 예, 기피제, 팔찌용 기피제였고요. 팔찌, LED 팔찌, 1,500원이에요. 그리고, 모기 향 있죠, 모기 향. 예. 쫓는 게 아니라 얘는, 예. 쫓는 게 아니라 얘는, 예. 죽이죠. 예. 아, 다이. 아, 다이. 예, 다이. 베란다 쪽에, 베란다 쪽에 이제 이런 데 놔두실 때는 이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 화재나요. 그리고 큰일 나니까 바람 없는 곳에 놔두는 게 좋아요. 대신 이제 바람 있는데 뭐 베란다 쪽이나 뭐 못 들어오게 좀 막고 싶으시면은, 바람 안 날리게, 요 모기향 연소기와 같이 있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불똥 날려갖고 불 날까봐 나 걱정돼갖고
요거 때문에 불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쓰시길 바래요. 이거 1,000원밖에 안 해요. 1,000원 연속이. 요거 있으면은 쟤도 딴 데 많이 안 떨어지겠죠? 요거 합쳐갖고 요거 20매짜리 합쳐갖고 2,500원이에요. 이거 합쳐갖고 그리고 20개짜리니까 20개 하면은 보통 이 한 줄에 보통 몇 시간 한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모기 팔찌? 올려 오케이. 자 디자인을 쭉 한 공룡으로 색상은 뭐가 좋으실까? 파란색? 파란색 이거 하나밖에 없네. 공룡 파란색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옐로우, 민트, 핑크, 퍼플, 노랑, 노랑, 예, 노랑. 노랑 또 얘는 똑같은 거네. 이거 한 개 드리면 될까요? 오케이. 보라네 미키 공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LED예요, 여러분들. 누르면 빠딱빠딱 거리는 LED. 얘네도 건전지가 들어갖고 테스트 해봐야 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또 작동 안 되면은 이 공룡을 빼서 이 공룡을 바꿔줘야 돼. 오케이. 추가 결제 하실 거면은 그 물 앞에 장 같이 넣어주세요. 물 앞에 장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야. 이건 정상이고. 사연님 어서 오세요. 가죽 품절. 저게 배 타고 건너와 갖고요. 제가 이제 테스트로 갖고 온 거예요. 예, 샘플을 받아봐야 확인이 될 것 같아 갖고 바꿔봐야지. 네, 도인도인님 어서 오세요. 이게 모기 팔찌도 랜덤이에요. 내가 골라서 담으면 비싸요. 골라서 담으면 비싸더라고요. 골라서 담으면 비싸요. 이게 모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모기 조심하십시오. 이건 아예 작동 안 되는 거다. 빼야지. 우주행님 어서오세요. 아니에요. 아유 똥아가지님. 아유 그런 소리 왜요. 감사합니다. 이건 되는데. 자, 이 조그만 거에. 이거 조그만 거에. 네, 이렇게. 참, 어떻게 여기 기능이 여기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아니, 다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참 신기해요.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신기해요. 자, 이걸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팔찌. 이게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초음파가 여기 달려있을 거야. 예, 초음파. 이거는 기피제를 뿌리는 거고, 예, 기피제가 이제 있는 거고요. 예.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인가 봐요. 아, 그쵸. 조깅 하실 때. 요즘에 이제 날씨 좋아질 거예요. 이제 지금 바람 많이 불고 쌀쌀한데, 날씨 좋아지면, 요즘에 뭐, 잘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거 팔자 하나 딱 켜갖고,
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원래 이거 발찌, 팔찌 다 차더라고요. 발찌, 팔찌. 발, 팔찌, 발찌. 해갖고, 멀리서도 보이고, 멀리서도 보여요. 바짝바짝거리는 건 내 아들 놈이야. 내 딸이야. 아, 그래요? 수치험 갈 때? 야, 하긴 튀긴 튀겠다. 그죠? 이건 작동 안 되는 것 같아. 아, 수체험, 이제, 아, 수체험 가면은, 어, 이거 필수인데? 꼬셔야지, 계속. 어, 아, 진짜요? 어린이집에서 아, 이걸 하고 그래요? 어, 아, 진짜요? 아, 순무기가 좀, 무식해야지, 좀 무식해야지. 무서워요, 순무기는. 진짜, 모기, 나 이것도, 어, 모기 기피제, 이거 뿌리는 것도, 구입하려고 찾아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인증받은 걸로. 기피제 이렇게 뿌리는 거. 기피제 뿌리는 거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이건 불량이고. 야, 이게 지금 한 3개 정도 불량이 나왔어. 3개 정도? 뿌리는 거 좋아.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더. 근데 모기에 관련된 거 좀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기장부터 시작해갖고, 모기 기피제, 모기 유인제, 모기 방면하는 거, 뭐, 이거 다 찾고 있어. 아, 동접 있네. 어, 동접 열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화하다가 놀자. 문화하고 놀자. 문화하고 놀자. 문화하고 놀자. 어, 스티커라는 게 있어요? 어, 스티커 붙이는 게 있어요? 오, 나 그걸 알아볼게요. 스티커는 내는 거 못 봤, 나 못 봤어요. 이거 착용하고 뿌리는 것만 봤지? 예, 부착하는 건 내가 못 봤네, 한 번도. 부착하는 거 찾아봐야지. 고마워요. 스티커 붙이는 거. 근데 검색할 때 뭐라고 써야지? 모기 스티커 치면 나오려나? 스티커 모기? 모기 스티커? 한번 찾아봐야지. 자, 여러분들 요거는 모기 스티커 치면 나와요? 한번 검색해볼게요. 일회용일 거 아니에요? 그죠? 모기 스티커? 그럼 제가 한번 검색해볼게요. 모기 스티커. 오케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발 뒤에 그 하시나 안 하시는 모르겠어. 네. 그래도 한번 가져오긴 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거. 하시나? 네, 우리 마눌님은 이거 하는 거 내가 못 봤거든요. 이거. 아, 어서세요. 어, 이거 뭐야? 그. 하여튼 이거. 두 분 중에 한 명이요. 다 담아드렸어요. 발금미지님 누가 보면 판매하는 줄 알았어. 그죠? 누가 보면 판매하는 줄 알았어. 판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문화예요, 문화. 무료 나눔인데, 예, 동접이 10명 떠갖고 드리는 거 있는 거예요. 문화도, 이렇게 드릴 때도, 여러분들, 예, 문화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해서 그렇지, 문화예요. 예. 제 방송 자주 들어오시면, 이렇게 소소한 게 모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게 모여요, 이렇게. 예, 쌓인 거를, 예, 한 달까지 킵을 해드려요, 여러분들. 한 달까지 유지를 해드릴 수 있고, 중간중간에 제 문화 확인해드릴 수 있어요. 다 바구니 들어가 있어요, 문화는. 내 거 있었나요? 한 달 지난 다음에 오셔갖고 내 거 주세요 하면 못 줘요. 다른 분 드릴 거예요. 한 달 지나면. 예, 한 달 지나면 다른 분 드려요. 방송만 봐도, 요즘에, 근데 요즘에 다 힘드신가 봐. 어, 그리퍼 분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다 투자를 하려고 다 애쓰시는 것 같아갖고, 아.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어, 하버몽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예, 비비안 조이님, 어서오세요. 근데 저희 같은 그리퍼 입장에서,
아, 저 사람들이 어죽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 저도 알거든, 그 마음을. 비비안 조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거예요. 자, 요게 뭘까요? 문화예요, 여러분들. 문화. 그냥 듣고 나면 문화예요, 여러분들. 예, 네, 문화고요. 아, 제가 오늘 양심 있는 뭐 너튜브 뉴스를 봤는데 편의점은 아니었나 봐요. 공식 편의점은 아니었고 일반 개인업자였나? 하여튼 그랬나 봐요. 근데 포스기가 있는 거 보면 개인업자 같거든. 아니, 포스기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눌러 갖고 계산기 무인 자판기. 예, 무인 자판기. 아, 무인 자판기였구나. 예, 꼬미장님 어서세요. 그 뉴스에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어떤 여성분인데 어떤 여성분이 판매자가 이걸 잘못 올린 거야. 5,000원짜리인데 500원을 놓는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포스기에 가 갖고 딱 결제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가격표는 5,000원 붙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500원밖에 안 찍히는 거야. 예, 그래 갖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참 이렇게 망설이다가든 수량을 10개를 찍고 가는 거예요. 예. 사진의 추억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림 내 사랑님도 어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세요. 저는 헬로키친 여러분들 주방용품 보여드리고 있어요. 오늘 뉴스 보셨어요? 그래서 비양심적인 사람이라고 그 판매자가 올리신 거예요. 아, 그리스도 계절님 와서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세요. 예, 양심 있는 손님. 예,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500원을 10개 눌러갖고, 5,000원 결제하고 가신 거예요. 그 하나 결제하시고. 와, 그래갖고, 오히려 판매자가 실수해갖고, 예,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 그거를 10개 찍고 가시더라고. 500원 10번 누르신 거, 맞아요. 요즘에, 저런 분들 계시는구나. 아,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예. 나도 이제 들었으니까, 그냥 딴 데 가서, 나도 딴 데 가서 그 얘기 그냥 해봐야지. 좀 모범 좀 보여, 모범 좀 보여야죠. 모범 좀 보여야죠. 아, 여러분들 이거 문화예요, 여러분들. 문화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무 조건이 없는 거. 뭐, 구매 조건도 없고, 그냥 팔로만 하고 계셨다가, 요렇게,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이렇게 드리는 사은품들, 꼭 챙겨놨다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헤어용품 쪽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만만해서 그런 건 아닌데 헤어용품 쪽이 많더라고. 드릴만한 게. 내가 판매도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판매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갖고 일단은 판매는 안 하고 일단 문화만 드리고 있어요. 그랬다고 퀄리티 확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떠강아지니 축하드려요. 네, 하늘아저님 어서오세요. 하늘아저님 어서오세요. 우와! 아유, 헬로, 헬로. 자, 요번 추첨은 뭘까요? 일단 누르고, 일단 추첨 누르고 가는 거야. 일단 추첨 누르고 갑니다. 예. 저 문화 마음에 드네? 요번에 눌러야지? 이게 아니라. 일단 누르고 가. 일단 누르고 가요. 이거예요, 이젠. 이건 밴드. 세안 밴드예요. 세안 밴드. 세안 밴드. 머리, 안 깎고, 세안 밴드예요. 밴드예요. 살휘네 추억. 살휘네 추억. 닉네임이, 정말 난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지시지? 제가 그 시기에 제가 수원에 살았잖아요. 예. 제가 그 시기에 수원에 살았다고. 진짜, 벌써, 마지막, 사건 이후 몇 년 후까지 계속, 저희 고등학교까지 찾아왔어요. 경찰들이. 예, 누가 신고 넣잖아요. 누가 장난쳤나봐요. 예, 저희 고등학교에
형사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밤마다 교감 선생님 허락하에 다 돌아다녔어요. 어떤 매무에 어떤 키는 어느 정도 그 아이들을 다 찾으러 다녔어요. 와, 그 정도였어요. 고등학생까지 찾고 다녔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예, 깡쓰기 맞아요. 예. 그래갖고, 아, 그래요? 하하봉봉님이세요? 아, 아까 들어오지 않았나? 아, 바꿨어요? 닉네임을? 아니면 닉네임이 또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아이디가? 그래요? 오, 하하봉봉님이신구나. 아, 살인의 추억님이. 아, 그랬어요? 아, 이제 기억해 놓을게요. 고등학교 때 우리는 그런 게 있었다. 막 이렇게 인기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아갖고, 예. 겐지 형사가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고, 뭣도 모르고, 고등학교 땐 그러잖아요. 예. 뭔가 튀고 싶고, 이랬고, 야,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 아이고야. 김달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문화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는 문화. 예, 혹시 그리들 대차 있어요? 예,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사이즈. 예, 사이즈는, 사이즈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30짜리 있고, 33짜리 있고요. 36짜리 있고요. 40짜리 있어요. 40짜리. 그리고 총, 이렇게 있어요. 예, 요거 총 4가지. 단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아마 안 채워갖고, 여기 그리들이, 여기 있을 거야. 그리들 있습니다. 제 프로필 들어오셔갖고 그리들 검색하시면은 사이즈는 나와요. 아, 여기 있다. 일단은 손잡이, 실리콘 손잡이는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두 개 있는 거. 똥베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보관하실 때. 여기 보통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다 뭐 올려놓는 거 별로 안 좋고요. 걸어놓거나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좋고. 걸어놓으시고 아니 옆에 기대 넣거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겹쳐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들도 판이 넓다 보니 그래요. 만약 보관하게 되면 위에다 그냥 안 넣고 그냥 이것만 위에다 살짝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다 또 올리셔도 되긴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주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저희 거는 실버 거 아니고요. 저는 리빙 아트 거예요. 어쨌든 거의 흡사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아, 네? 살이 희다고 생각했어요. 아, 살이 희네. 살이 희네. 아, 살이 하얘서, 맞네. 맞네요. 예, 네, 맞네. 아는 언니가 큰 거 찾으시길 있길래, 보통은 가정에서 쓰시는 그리들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30짜리고요. 40짜리가 있어요. 40짜리도 사용 가능하신데 40 이상으로 가시면 보통은 45cm, 50cm들이 이제 닭갈비 팬 쪽으로 들어가요. 그리들이 아니라 좀 소뚜껑 쪽으로 들어가요. 소뚜껑 쪽으로. 소뚜껑 제일 작은 게 거의 아마 50cm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 소뚜껑 이렇게 뒤집어갖고 사용하신 분들. 저 이거 뒤집어놓고 사용하신 분들 봤어요. 캠핑장 가니까. 미진님 축하드리고. 문화는, 자기가 알아서 꺼지더라고. 그래서 가격을 먼저 보여드리면, 요게, 가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30cm가 25,900원. 요거. 그리고 33cm가 28,800원. 근데 이거 결정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연어 구입하실 때, 이거 36cm.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통 많이 보시던, 먹방 방송에서 많이 보시던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 30cm도 거머도 돼요. 그리고 40cm. 난 또 가족들이 많고 고기를 좀 빨리빨리 어쨌든 판 자체가 한번 불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주물이 왜 좋은지는 아시죠? 예, 열이 골고루 나가요. 뭐 바람에 있어도 이게 한번 열이 오르면은
그 열에 의해서 고기가 구워지는 시스템이라서요. 아, 캡처했어요? 어, 빠르네. 빨라. 아, 제 여러분들 그 프로필 제 여기 좌측 상단에 빨간색 아이콘 누르고 들어가셔서 제 프로필 누르시면 거기다 그리들만 검색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들. 예, 그리만 치셔도 되고 리들만 치셔도 돼요. 그럼 얘가 나와요. 거기다 담으셔도 되고 사이즈 어느 정도 집에 있는 거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한번 비교해보시고 집에 있는 불판이 대충 몇 센치일까 생각해보셨다가 요거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어 하면 그때 이제 예, 치수 정리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 요거다 이렇게 돌려놓고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이걸 돌려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봤어요? 캠핑 가갖고. 맞아요. 맞아요. 구워 먹고 볶음 담았고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기를 먹기 전에 어느 정도 불이 좀 올라와야 그게 좀 좋긴 해요. 그냥 좋긴 하고 그렇게 올려도 어차피 한번 이렇게 입혀놓은 거라서 괜찮긴 합니다. 근데 장시간 여러분들 보관하실 때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냥 이렇게 받아놓고 그 위에다가 뭐 냄비 또 올리고 냄비가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다 긁어버려요. 그냥 별로 안 좋겠죠. 그렇게니까 꼭 그냥 밑에 누실 데 없고 하면은 이렇게 바닥에 놔두고 이건 엎어놓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뒤집어 놓으세요 그냥. 아니 뒤집어 놓고 하시면 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아예. 이렇게 받쳐놓은 이게 받침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판이지 받침은 아니에요. 아예 보관하시다 뒤집어 놔요. 이렇게 뒤집어 놔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아유, 팔로 감사해요. 또래 막내님.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게 걸어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되고, 걸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 기대 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들은.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어디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또 있었죠? 예. 토토로 러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라언니, 도라언니? 도라에몽님, 달별이 아는 언니가 저예요. 어디 그리퍼시죠? 그리퍼 닉네임이 도라예요? 도라언니요? 뭐예요? 자연스레 저희 방에서는, 이렇게, 홍보가 가능합니다. 비방만 하지 마시고 예. 비방은 절대 금지. 예, 홍보는 가능하다는 거. 아 그래요? 아 구이퍼예요. 구이퍼. 아 그랬구나. 그래서 사이즈가 지금 현재 총 네 가지 있어요. 저 지금 네 가지. 예. 아, 도라 그리퍼고. 도라에망님이구나. 도라에망님. 아, 그랬구나. 아무튼, 검색해봐야겠다. 자, 요거, 그리들. 요즘에 이제 보통 많이 먹방 방송에서 신경 쓰는 게 36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 이거 33. 예. 보통 사이즈가 30cm부터 나와요. 이게 30cm고, 그 다음이 33이고, 그 다음 36이고, 그 다음이 40cm예요. 40cm가 제일 큰 거고, 보통은 36cm에서 많이, 그리퍼 아니에요? 예, 사랑만 인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네, 사이즈 총 4가지예요. 총 4가지고, 아까 제가 선택하라고 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그냥 여기서 내가 그냥 10% 세일해서 드릴까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10% 세일 안 하고, 이걸 드릴까요? 했거든요.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세일해주세요 하면은 세일해서 드릴 거고, 10%. 아니면 그냥 요걸 드릴 거예요. 보통은 요거 받는 게 더 이득이긴 합니다. 예. 네? 요거 이득하면, 이득이에요? 내가 보통은 저거, 그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양뚜여기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거 한 일주일 동안 방송해도 돼요. 이거 사은품으로 이게 나가요. 이거 일주일 동안 방송해도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기억을 해놨다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행사가 끝났는데 그냥 드립니다. 예, 드려요. 저도 뭐 똑같은 그리퍼 처지라서 예, 토치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보내드릴 거예요. 혹시 사은품이라고 해갖고 에이 안 좋은 거 보내주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어갖고 테스트 해보고 보내드려요. 다 그래서 내가 부탁가서 옆에 하다 놨어요. 이렇게 갖다 놓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토치 같은 거는 여러분들, 난 한번 사용해봤어 하신 분들만 사용하시고,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예, 잦은 실수가 크게 또 사고가,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돌아오니 사장님, 집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치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주의 요망, 예, 주의 요망 필요하십니다. 어쨌든 불맛을 내는 거는 정말 정말 좋죠. 맛있죠. 그래서 토치를 가져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고, 제 시청하신 분들이 또 많이 찾았어요. 예. 많이 찾았기 때문에. 네, 요렇게 지금 드리고 있어요. 36짜리가 3,900원, 40짜리가 32,800원. 요렇게 있어요. 뭐, 가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코스 맞고, 조금만 돌아가면 되고, 그러면은요. 예. 조금만 돌아가고 있으면 뭐. 근데 내가, 좀 이런 좀 무식한 방법을 써요. 예. 아유, 도레망님,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호불호가 있어요. 에이, 기분 나쁘게 웃는 사람도 있다는 사람도 있고. 네,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네. 이게, 저희가 들어온 입고 단가가 보통은 사이즈별로 1,000원, 어떤 거는 2,000원, 어떤 거는 뭐 3,000원, 이렇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예. 호불호가 좀 있죠. 호불호가 좀 있죠. 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라서. 요거 잘 보셨다가 잘 판단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다 프로필 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프로필에서 검색해갖고 장판에 담지 마시고, 요거는 지금 행사를 지금 해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세일해서 드릴 거니까 꼭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들은 센치는 30cm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보통은 36짜리가 잘 나가긴 해요. 36짜리가 제일 잘 나가고, 보통 여러분들 그리들, 혼자 드실 때는 30이나 33이 좋긴 해요.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거. 이게 30짜리예요. 이게 30짜리고, 보통 여러분들 보시는 불판 사이즈가 딱 이쪽 30 정도 해요. 근데 받아놓고 한 두 명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모자라요. 예. 고기만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섯도 올리고, 소세지도 올리고, 뭐, 김치도 올리고, 나중에 볶음밥 해 드실 거면은 모자릅니다. 예, 모자라요. 그래서 대접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대접으로. 예, 보통 이게 대접 사이즈예요. 이게 대접 사이즈. 요 정도밖에 안 해요. 그죠? 볶음밥 모아갖고, 여기다 모아놨다가 이렇게 뜸들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뜸들이 분 계세요. 네, 이렇게 뜸들인 분들은 계시고, 어쨌든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 지금 편하게 사용하실 거면은 36 정도, 아니면 가족이 한 4인 정도 된다 그런 부분 36이나 40 정도 가셔야 돼요. 토치로 오케이 36으로 드릴까요? 오케이 36으로 드릴게요. 이게 36으로 했고, 토치는 지금 막 테스트를 해보고 보내드릴 거예요. 아이고. 네, 그리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달궈놓으면은, 뭐, 공간이 남는 게 나아요. 막 옆으로 흐르는 게 보단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6짜리 그리들 같이 필요하시면은, 같이 들어오셔도 돼요. 3,900원에. 요거, 이렇게 해서 드릴 거예요. 요게 아니고, 요건 증정. 증정이고,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아, 이제 캠핑의 계절이 와서 그런가요? 캠핑 용품 요즘에 많이 찾으시네요. 많이 찾으십니다. 네. 토치 사용하는 방법은 뭐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아, 해피데이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홈이 있어요. 이렇게 홈이 있는 거 보이죠? 네. 어우, 헬로 헬로. 헬로 헬로. 예, 홈이 있어요. 예, 해피데이니 오늘도 너무나 너무 감사해요. 자, 여기에도 홈이 있죠? 홈에다가 끼신 다음에 그냥 누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조금 누를 때는 약간 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끝. 이게 끝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 뭐 남자분은 다 할 줄 알아요. 남자분은 다 할 줄 알아. 예.
근데 요거 이제, 이제 요거를 이제 시계 반대방향으로 하면은 이제 오픈이 돼요. 가스가 누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방향을 돌리면. 그때는 너무 많이 돌리지 마시고 조금만 돌리셔도 돼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돌리셔도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건 작동이 되는 거죠? 네, 그냥 시계 방향으로 바꾸면은, 아, 마시멜로. 그래도 되겠다. 그리고 장작 필 때, 예. 뭐 쑥 장작 필 때, 불 피울 때, 얘는 뭐 필수 요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도 뭐 신문지 넣고 뭐 이거, 아구, 힘들어요. 토치 한번 딱 지지면 끝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볶음밥 해 드실 때, 치즈 녹일 때, 특히 치즈 녹일 때, 아, 이거 있으면 아주 이제 맛이 퀄리티가. 그래도 여러분들, 퀄리티가 높아지는 만큼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아우, 가스 냄새. 아우, 나 이거 할 때마다 가스 냄새가. 아우. 자, 매니저님, 여기 앞에 있는 게 항상 다 테스트 완료되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 완료된 거는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여놓을게. 나중에 봐요. 데이트 테스트 한다고 나 없을 때 하지 말고 꼭 내가 테스트 완료된 거는 여기 앞에 놓고 여기 앞에 옆에다가. 알았죠? 내가 완이라고 적어줄까? 티완으로 적어줄게. 티완. 완은 완료가 영어로 뭐였지? 완료가 태완이라고 적어놨어요. 아, 태완? 아, 티완으로 적어놨어. 티완으로 적어놨어요. 티완으로. 내가 완료가 내가 영문이 생각이 안 나갖고 완료가 뭐였지? 컴퍼니 아니 미션 컴퍼니 아 컴퍼니? 완료가 컴퍼니 아니 컴퍼니? 서세스야 뭐야? 아, 나 갑자기 생각난다. 어쨌든 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래 나이타를 한 번도 못 써본 사람이 나이타 쓰려고 하면은 힘들어합니다. 예, 나 저번에 나 동영상으로 내가 우습게 우리 또 매니저님이 또 오해하시는데 나이타를 키라고 했더니 예, 제가 이제 매박할 때 생일 잔치 하려고 못 했나봐요. 아니 못 갔어요 제가 나이타라고 이제. 라이터가 이제 제 집안에 어디 있는지 아니까, 가다 놓고 라이터 켜는데 라이터가 이제 못 끼겠대요. 라이터를 못 끼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동영상 켜봐. 예. 그래서 동영상 켰는데, 라이터를, 자꾸 뜨겁대. 그래갖고, 왜 뜨거워, 라이터가 왜 뜨거워 도대체가. 그래갖고 내가 전화기로 동영상 틀어갖고 봤더니, 그러니까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예, 좀 그게 있더라고. 처음 사용하신 분들. 예. 아니, 뭐,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집에 가서는 말도 안 해요. 웃지도 않아요, 잘. 집에서는 아이들이 있어갖고, 조금 이렇게 중후한 모습이 때문에 그런가? 막 웃고 그러지도 않아요. 장난칠 때만 재밌게 하지, 평상시에는 대화가 거의 1도 없어. 보통 얘기하면은 그림 얘기하고 있어, 우리들. 우리들끼리 그림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공통어가 생겼습니다. 예, 공통어가 생겼고 그림 얘기하면은 잘 이어져요. 예, 누가 뭐 이렇게 하고 예. 이거 난 너무 웃겼어. 라이터 키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켜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키고 있어갖고 내가 너무 놀라갖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니까 예, 확 티가 나네. 그래서 속으로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아, 그 생각났어요. 외박하다가 너무 빵빵 터져갖고. 아, 그래요? 아, 저 따라 웃는 건 뭘까요? 아, 그런가요? 배달그란드님? 어서와요. 아, 그래도 배달그란드님이 잘 들어오네. 대단하네. 모니터링 하는 건가? 자, 이렇게. 드립니다. 자, 무나. 요번에는 화이트에요. 화이트. 보통 여러분들 이거 어디 있으세요? 이거 뭔지 보이죠? 네. 이게 머리 이렇게 꽂는 거 그거잖아요. 난 잘 모르니까. 이게 뭐에 쓰시는 거지? 난 미용실에서 이게 머리 잡아줄 때만 쓰는 거 봤지? 난 몰라. 아, 이게 베이크 그립이. 예, 그 신경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요거요, 요거. 이거 피어갖고, 요것도 피는 거지. 꽂는 거. 이건데, 이건데, 미용실에 쓰는 것만 봤지, 내가. 미용실에 쓰는 것만 봤지. 예. 아, 실리콘 덮개 있어요. 아, 실리콘 덮개 있고, 뚜껑 있어요. 덮개는, 사이즈가 28짜리하고 30.3cm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커버가 있죠. 소주인데. 예, 그거 있어요. 그거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숟가락에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잡고 있는 컵? 내가 아까 잡고 있던 컵? 내가 아까 잡고 있는 컵은 이건데? 아, 컵 뚜껑 실리콘이라고 빨대 넣는 것도 있고, 컵이 있었어요? 뚜껑 있는 거? 뚜껑 따로 있고, 뚜껑 따로 있고, 머그컵 따로 있고, 일단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김달별님 축하드려요. 김달별님 축하드려요. 저번에는 별과 달님이 계셨는데 별과 달님이라고 계셨는데 다 들어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그냥 다 들어가 있네. 그러네. 그래요? 제가 이거 죄송해요. 소재만 알려줄 수 있어요? 소재? 유리일까요? 도자기일까요? 아크릴일까요? 걱정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다 일일이 기억하면 참 좋은데, 저는 오로지, 상품, 그, 이미지만 기억을 합니다. 누가 샀는지, 그 기억 못하고 있어, 내가. 잘 못해. 투명유리? 투명유리? 마카컵 구매하신 것 같다. 골드라인이 있고, 그쵸? 투명 유리 하면은 제가 그냥 거의 90% 가까이 저거 보여드려요. 마카컵 색상이 들어가 있으면 저 앞쪽으로 가야 되고, 이게 언더짠. 케세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언더예요. 언더 골드라인이 있는 이건 하이. 그래서 가격은 4,400원, 6,900원이에요. 그리고 용량은 430, 530. 맥주잔이 500잔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야, 요거였고, 마카컵이 내가 또 못 들었지? 아니야? 아, 살인의 추억이에요. 마카컵. 네,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희 금형 자체가 없어갖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요거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하여튼, 요것도 색상이 있어요. 네, 그린, 블루, 있었고, 요거 타입이 있어요. 요거였나? 요거예요. 저그컵이라갖고, 여기 앞에, 물코가 있어요. 물코가 있는 아이고, 이거는 사이즈가 800ml 나요. 800부터 시작해서 800원 손잡이만 바뀌어요. 속상이. 영어가 써 있어요? 컵에? 아이고, 컵에 영어가 써 있다고? 요거 컵? 요거 컵? 요거 컵? 네, 물병 있어요. 예, 네, 유리 물병도 있고요. 스텝 물병도 있어요. 컵에? 아이고.
컵에? 컵에 영어가 써 있어요? 우와.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나는 모르겠다. 컵에 영어가 써 있다고요? 신기하네. 신기하네. 아, 뚜껑 있는 컵이고? 뚜껑 있는 컵이고, 뚜껑은 여기가 없는데, 잠깐만 볼게요. 스텐 물병하고 유리 물병이 있어요. 잠깐 여기 진행하는 동안, 잠깐 제 프로필 들어오셔서, 잠깐 보셔도 돼요. 물, 여기 마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이거는 용기고, 용기예요, 얘는? 용기입니다. 예, 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물병은 요 스타일밖에 없어요, 저희가. 요 스타일. 요 스타일 있어요. 유리 물병. 이것도 마카예요, 마카. 여기 온 김에 보여드린 거고. 저게 유리고, 스탠레스도 있습니다, 스탠레스. 스탠레스도 있고. 저렴하게 드리는 거 있어요? 설마, 코카콜라는 아니겠지? 아, 이민 씨 보내서, 나 메시지 보내면 내가 확인 못 해요. 나갔다 들어왔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블랙하면 돼. 나 하면 못 봐. 나 하면 못 봐. 카톡 보내줘요, 카톡. 내가 그러면 알아. 예, 요즘에 피곤하신 것 같아. 스텐 물병. 그리고 스텐 물병 가격 알려드릴게요. 6,200원, 6,500원, 7,100원이에요. 요게 1리터, 1리터, 1리터 요게 손잡이 달려있죠? 손잡이 달려있는 게 6,200원. 이게 1리터짜리예요. 1리터짜리고 패킹 다 되어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패킹 다 되어있어요. 그리고 손에 안에 쑥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는 아이예요. 요즘에 이제 이런 시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리빙 같은 제품이고요. 여기에 쑥 들어갑니다. 이게 6,200원이 좀 들리고 있고, 얘보다 조금 더 큰 게, 네, 그게 1.2리터짜리가 6,500원. 그리고 바스 시스템 물병, 요게 1.6리터짜리가 1.6하고 1.1리터 비교해봐 드릴게요. 요 정도 차이 나요. 요게 2,200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1.2리터짜리가 6,500원, 요게 7,100원이에요. 이렇게. 카톡 보냈어요. 오케이. 그거 보셨다가, 보시면 되고, 진공 물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도 물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산미구엘도 물병이 있어요. 네, 카톡 확인해 볼게요. 1리터 하나 드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드리고 갈게요. 수아맘님,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1리터 짜리. 손이 충분히 잘 들어갑니다. 예, 또 좀 적게 나오나봐요, 요즘에. 잠시만. 여러분도 필요한 거였으면 같이 오셔도 돼요. 주집이 다 가능하시고. 네, 감사해요. 789456님. 나 영어는 솔직히 못 읽겠다. 789456님. 아, 이게 더 좋은데? 789456.
어, 우리 일생생활에 쓰는 비밀번호가 너무 많아요. 크, 이거였구나. 근데 요게 또 남았을까요? 비슷한 건 있을 텐데. 요게 스타일은 요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거하고 이렇게 옐로우 있고 옐로우 두 개 남았어요. 저번에 핑크색 두 개 다 나갔고 그쵸? 어. 다 나갔고 요거 어 요거 요거 맞죠? 그린 킹머그 두 개 남았어요. 그린 두 개 남았고 나머지는 요거예요. 요런 스틱이고 두 가지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대 꽂을 수도 있고 아 이거 빨대 꽂을 수 있다는 거 딱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 얘는 영어가 없네. 미리수만 있고 얘는 색상은 여러 가지예요. 네 가지 파스텔 톤으로 나와 있는 애들. 아 너랑 좋아요? 아 700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두 개 남았어요. 마카컵은 요거는 두 개 남았던 현재 마카컵은 두 개 남아있는 상태. 빨대 꽂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그냥 흡입구라고 보셔도 되고 얘는 빨대가 가운데 있고요. 이게 빨대가 이건 실리콘입니다. 이게 뚜껑은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으로 소재됐고 노랑을 드릴까요? 어, 한 개 드리면 될까요? 한 개? 요거? 어휴, 커피 한잔님, 오셨어요. 오케이. 이거 두 개 남았으니까. 이거 얼마 드려야 되나? 나 이거 드려도 되나? 오케이. 담아드렸고. 이제 두 개 남았어, 두 개. 한 개 더 필요하신 분. 한 개 가져가실 분. 2,000원에. 2,000원에 가져가실 분. 원래 2,000원 아니에요. 원래 2,000원 아니라고. 이제 한 개 남은 거라서. 예, 악명맞은 꼬무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립 그린그린님 어서시고요. 반갑습니다. 두 개 갈고요? 오케이 오케이 두 개. 두 개면은 제가 수량 더 높여놓을게요. 수량을 네, 두 개 올려놨어요. 스토어에서 담아주시면 돼요. 스토어에다 두 개 더 담으시면 돼요. 아유, 이제 끝났다, 이제. 아유, 끝났다. 아유, 끝났네. 아유, 끝났어. 요 아이들도, 여러분들, 요거, 여름에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만약에 기억나시면 언제든 오셔갖고, 달라고 하세요. 얼마에? 2,000원에 달라고 하시면 돼요, 2,000원에. 2,000원에. 2,000원에 달라고 하세요. 드릴 테니까요. 요거.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거 올려놓고 사용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다 이제 아이스 커피 얼음 띄워놓고 아이스 커피 내려놓고 드시는 분 많이 계시니까 이거 달벌이 바봉. 어 파손 없어요 커피 한 잔이? 다행입니다. 어떻게 좀 기대 이하는 아니겠죠 설마? 기대 이하하면 안 돼요. 아니요, 내가 안 돼요. 기대 이하하면 안 되는데. 자. 항상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멋있는 말입니다. 네.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항상 가도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때 가도 항상 잘 반겨주시는 분들, 조언해주시는 분들, 항상 있죠? 아, 그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장인이에요, 장인. 서비스 항상 챙겨주셔서. 에이구. 저희, 내가 그랬거든. 커피 한잔님, 뭐 좀, 서비스 뭐 넣었어? 물어보니까 매니저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가, 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던데.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언제나 멋지신 애망 언니예요. 언제 배송돼요? 월요일날 될 것 같아요. 789456님. 네. 월요일날 될 것 같고요. 토요일날은 급하시면 제가 오전에, 오늘 준비해놓고 오전에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도착하는 건 월요일날 받으실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저희가 물류차가 한번 들어와요. 택배차가. 그래서 오늘 구매하신 분들 만약에 뭐 급하신 거나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면 미리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내일 오전까지 12시에 들어와요. 저희가 택배차가. 반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빨리 또 싸면 빨리 쌀 수 있어요. 예. 친해지고 싶은 애망 언니. 그렇군. 예, 있어요. 지금 헬로키친이 예, 지금 저희 매니저일 거예요. 맞냐? 아니냐? 야, 헷갈리겠다. 내가 뭐 하나 닉네임 바꿔갖고 하나 들어오자. 예? 컴퓨터로 들어오는 거는 앞에 C 붙이고 예? 핸드폰으로 붙이면은 앞에 P라고 붙이자. 그냥 안 헷갈리겠다, 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저는 주방용품 보여드리는 헬로키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프로필 들어오셔갖고 언제든지 편하게 하시라고 언제든지 이 좀 기다리는데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한 천여 개 올려놨어요. 1100개 이상. 1100개 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정 상품 같은 경우는 줍줍 하시다가 만약에 제가 확인해보고 이건 더 세일해드릴 수 있는데 한번 제가 문자 드릴 겁니다. 전화 드리거나 갑자기 제 전화번호 뜨면은 예, 먼저 문자 드려요. 전화 드리기 전에. 문자 또 처음 보는 전화번호 안 받으시잖아. 저도 그러니까. 똑같아 저도. 미영님 어서 오세요. 예, 저 그러면 코 수술 때문에 변을 써야 돼서 내일 보내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내일 보내드릴게요. 네, 오케이. 이생장감 대용량 있어요? 있어요. 그 대용량은 라텍스는 있어요. 일회용 장갑은 조금밖에 안 들어 있고, 요거 장갑은 그냥 소량으로 들어 있는 거예요. 50몇짜리고, 그리고 라텍스 장갑은 그래 100몇짜리는 있어요. 요즘에 200몇짜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 이게 소중대가 있어요. 소중대. 가격은 11,000원. 요거 있고 곰돌이 얼음틀로 아이들 아주 이쁘게 마십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11,000원. 네, 사이즈 상관없이 11,000원. 소중대 있어요. 소중대 있고 11,000원에 지금 드리고 있고 9,000원에 파는 것도 내가 봤어. 아유. 9,000원에 파는 것도 봤는데요. 네. 아이고. 이거는 저는 아예 솔직하게 공개를 해요. 제가 조금 이만 전화 또 하다 보니까 좀 온라인보다는 조금 비싸게 됐네. 네, 그렇답니다. 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얼음틀에다가 여러분들, 이게, 저도 신기하더라고. 얼음틀에 곰돌이가 아주 섬세하게 잘 나와갖고, 배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예, 얼음 위에 올리셔야 배영을 안 하더라고요. 예, 5,000번 차트, 감사해요. 부엉이 두 개 찍어주세요, 쨍언니님. 오케이. 저 검색해봐요.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게 더 싸면은 온라인에서 구입하셔도 돼요. 제가 저 본사를 뚫어야 되는데, 본사를 못 뚫은 거라서. 엄청 이뻐요! 소짜리가 이제 거의 다 떨어졌어요.
속상이 거의 다 떨어져 갖고, 아, 부엉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올려드릴게요. 이거고. 부엉이. 아이고,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뭐, 저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제가 미리 챙겨놨으니까. 예. 부엉이 두 개. 8,000원. 자, 요거는, 쨍언니니까. 네, 눈 있는 거예요. 파란 눈. 아, 부엉이 얼음이 아니라고? 어. 부엉이는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부엉, 다른 거. 저금통. 저금통이에요, 이거는. 나 이거 잘 써먹네. 아,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자, 여러분들, 이거 8,800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8,800원입니다. 아, 색상은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블루, 옐로우, 핑크. 아, 이거 잘 써먹네, 나 이거. 곰돌이가, 얼음에 놓으시면은, 예, 얼음이 아니야. 그, 내, 알싸에 아메리카 놓으면은, 이게 떠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누워버려요, 얼음이. 배영하고 있더라고. 얼음이. 저번 제가 테스트 한 거가 보니까, 예. 그래서 밑에 얼음을 좀 가득 넣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래, 그나마 떠 있어요. 아, 너 지금 악필이었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나만 알아보면 되거든. 나만 알아보면 되거든. 그래도 악필이었는데. 악필이었는데. 조금 정성스럽게 쓰면은 요거 시체가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악필이었는데요? 악필이었다고요? 곰돌이가 배영하고 있더라고. 나 저번에 보니까 곰돌이가 배영하고 있었어요. 네. 이거 지금 이제, 그, 팬더가 돼가고 있어요. 하도 만작거려갖고, 까만색으로 변하고 있어. 네. 이것도 제가 POP 쓰는 거죠. 예. 네. 자, 엔드그린 노마라갖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그립여서 가능한 단가에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두께는 4cm짜리 엔드그린 도마예요. 이것도 이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아, 저 도마가 이 도마구나, 아마 보실 수 있는 게, 예. 보통 하면 시중에, 제가 지금 본사에서 직접 얘네들은 갖고 오는 거라서, 가격이 지금 이거에 지금 드리는 거고, 초록색 창이나 어느, 콧등이나 어디든 들어가도, 이 가격에 드린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자부하고 드릴 수 있어요.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드렸어요.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드리겠던 아이. 엔드린 도마. 두께는 4cm예요. 4cm 짜리. 곰돌이 두 개 드릴까요? 저도 배영하게. 대짜리 드릴게요. 대짜리가 좋을 것 같고, 속짜리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아이스크림 드실 때, 요런 아이스크림 드릴 때, 이렇게 두 마리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대짜리는, 물컵에도 자연스럽게 잘 들어갈 것 같아요. 물컵에도. 더 귀엽고, 대짜리. 나 이거. 자, 대짜리입니다. 대짜리고, 일단 수량을, 명수를 제가 일단은 10명으로 잡아놓을게요. 뭐 두 개 원하신 분들은 다 주춤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저희 매니저님은 뭐 알아서 하겠지. 우리 매니저하고 친해져야 된다. 나 우리 매니저하고 친해져야 돼. 전 너무 고지식하게 냄비 사셨으면 냄비 받침을 드리고 너무 고지식해요 저는. 항상 거의 정해져 있어. 툴이. 근데 저희 매니저님은 그날의 컨디션 따라서 예,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해요.
그지? 예. 예, 사진 리뷰, 예, 따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해주신 만큼, 어떻게든 전 보답해드리려고, 예,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커피 한자님이 또, 아, 이거 또 자랑해야 되겠다. 이, 사진 리뷰는 아직 끝내주잖아요. 아니, 저희 생각으로만 아마 드리게 되면, 몇 분 중에 안 되는 그 한 분이시라. 아이, 감사합니다. 다 챙겨드립니다. 다 챙겨드려. 그리고 요렇게, 4cm는 아닌데, 2.5cm짜리 도마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창고로 간 이후로, 야, 판매 시점이 확 줄어들긴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 엔드그레인 도마 드려기 잠깐만 해도 이것만 계속 여러분 드렸던 도마들이에요. 근데 이게 창고로 매장에 있다가 창고로 한번 쑥 들어가더니 매출이 1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꺼내갖고 있고요. 다시 꺼내서 진화 좀 할까 합니다. 아, 근데 창고로 가니까는 이 매출이 떨어지네. 아이고. 자, 이거 본 차이나 도자기인데, 여러분들, 메이드 인 차이나이긴 한데, 중국 OEM이에요. 중국 OEM이라서, 예, 아까 찾으셨어, 해피님이. 예, 궁금하셔, 이제, 안 오시면. 소중대가 있죠? 창기예요. 창기 그릇인데, 이거 1,000원 해드려요. 여러분들, 1,000원 해드릴 거예요. 1,000원. 이거 중짜리도 1,000원. 대짜리는 2,000원. 네, 지금 드리고 있고, 접시까지 있어요. 접시.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어느 정도 2인 세트 드세요 하면 그냥 다 두 개씩 드리면 돼요. 그래도 얼마 안 나니까. 아, 이것도 접시 2,000원. 접시 2,000원짜리에요. 요게 2,000원. 요게 2,000원, 2,000원. 예, 1,000원, 1,000원이니까 6,000원이죠. 6,000원에다가 예, 공기대접 한 개씩 껴갖고 가져가시면은 만 원이에요. 요게. 1인조 세트가 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1인조 세트가. 이렇게 해서 만 원. 요렇게 해서 만원이라는 거. 네, 한 개 단가예요. 네. 뭐? 택배가 오다가 멈췄어요? 내일은 받으시겠죠? 물류창고에서 아마 묶였나 보네요. 요즘에 비가 와서 그런가? 예, 네, 한 개 단가예요. 2,700원. 뭐라고 줬나 보자. 한 개 단가. 대짜리예요. 얼음. 아, 앞에다 선착 10명이라고 해놓구나. 그쪽 위에가 파업했나요, 혹시? 뭐 하나, 뭐, CJ나, 쿠팡이나, 뭐 하나가, 로젠이나, 뭐 하나 파업을 해버리면, 다른 데 물량이 쏠리다 보니까, 다 하루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새벽 배송 때문에 바로 받잖아요. 그날 저녁에 주문하면 뭐 그날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긴 하는데 원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택배사들이 없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2일에서 3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예, 하루 이틀 만에 도착하는 택배 시스템이 아니라 원래 2-3일 걸려야 정상적인 건데 요즘에 하도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게 적응돼서 그런 거지 원래는 보통 2일에서 3일이에요. 좀 네, 이렇게 넉넉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도 춥대요? 내일 갈 겁니다. 예, 다 갈 거예요. 배송지에다가, 뭐, 이상하게 안 떴으면, 여러분들 배송 좋아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네이버 들어가셔갖고, 만약에 뭐, 롯데 택배나, 뭐, 레젠 택배나, 무슨 택배가 됐든, 거기다 택배, 배송지에 치면은, 로또 번호 조회하는 것처럼 똑같이 떠요. 저 로또 하나 지 깨댔는데. 하여튼, 그렇게 뜨면, 거기다 배송, 저희가 이제 문자 발송해드리는 거, 배송 번호 딱 찍으면, 어디쯤 도착되어 있다고 다 나옵니다. 네. 세밀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내 물건이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만 잘 파악이 가능하실 거예요. 인천? 소금 가는 그라인더는 요거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쨍언니님. 후추 그라인더로 되어 있는데, 후추 그라인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건 깨갈이고, 이건 깨갈이고, 이건 후추 그라인더요. 이게 돌려서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고 타입으로 되는 거. 이게 3,400원이에요. 깨갈이는 2,9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 그라인더도 있어요. 자동으로. 자동 그라인더도 있고,
기접씨의 과일 먹고 있는 생각나서 사진 리뷰 남김 너무너무 감사해요. 커피 한 잔님이 드시다가 생각나갖고 이렇게 사진 리뷰 올려주신 분. 네. 요리를 직접 하셔갖고 저희 걸 이용하시면서 사진 남겨주시는 커피 한 잔님. 전 80이에요? 누가 80이에요? 나이가요? 연세라고 해야 되나? 나이가 설마 80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 핑크 소금. 핑크 소금 가실 거면 요것도 가능합니다. 핑크 소금 저희가 아직 주문을 못했어요. 재고가 없나 봐요. 제가 핑크 소금도 여러분들 히말라야 핑크 소금도 세트로 해갖고 여러분들 구입해갖고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담겨있는 그랜드가 이렇게 생겨있었어요. 아, 80년생. 죄송해요. 80살이 아니고 80년생이라고요? 아, 깜짝이야. 아, 저번에 진하신인처럼 또 실수할 뻔했네. 아, 이거 하나 드릴까요? 오케이. 난 또 실수할 뻔했어. 이렇게 눈치가 없다니까, 내가. 아이, 감사합니다. 78945, 78945님처럼 내일 만약에 보내주세요 하신 분들은, 일대창에다가, 그냥 급이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저녁에 다 싸놓고, 내 스탠바이를 해놓고 가면은 좀 편합니다. 제가 오늘 퇴근하기 전에, 방송 끝나고. 네. 그리고 주문 완료까지 해놓으셔야 제가 택배 싸놓겠죠? 내일 오전에 오자마자 물건 싸려면 너무 바빠요. 택배 시간을 못 맞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없다고 하는 거죠, 제가. 네. 원래는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날 저녁에 결제 다 완료되고 좀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 월요일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루 정도는 물류센터에 한번 이게 잡혀있을 거예요. 일요일날. 네, 맞아요. 마늘 다지는 거는 아니고요. 네. 다지는 거는 따로 있어요. 다지는 거는 이렇게 다지기 기능이 수동으로 다지는 거 있죠? 팽이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 당겨갖고 팽이처럼 돌려갖고 하는 거. 이게 대하고 중이 있어요. 대하고 중이 있고, 얘는 슬라이서. 아,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동안 계속 설명드렸던 게, 스탬프처럼 생겼어요. 스탬프. 이렇게 스탬프, 도장 찍는 것처럼 스탬프로 생겼었고요. 예, 마늘 밑에 도마에 올려놓고, 이게 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마늘 슬라이서. 마늘 많이 드시라고. 5,500원에 지금 드리고 있고요. 네. 예방 언니는 어느 방이든 친절해요. 항상 인사도 잘해주시고, 어우, 그런 것 같아요. 네. 슬라이서. 아, 요거 여러분들 마늘 많이 드시라고. 여러분들 칼 하나하나 마늘 하나씩 그 슬라이서 하려면 귀찮잖아요. 귀찮으면 또 안 먹게 돼요. 예. 근데 편하게 드시라고. 저도 이거 이제 보고 아, 이거 아이디어 상품인데 그래갖고 가져와 그럼 보여드린 거니까 마늘 많이 드셔야 됩니다. 요만큼 식자재 중에서 우리 항암작용 많이 도와주는 이런 아이도 없겠죠. 이렇게. 자꾸 마늘이 치면 낄 거예요. 마늘이 끼겠죠. 그러면 또 하나 또 치면 또 그냥 밀어낼 거예요. 밀어내기 할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마지막 것만 맨 마지막에 껴있으면은 이거 뭐 일부러 젓가락으로 밀어내지 마시고 그냥 여기 틀 있죠. 이렇게 틀.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꽂으시면 다 올라가려요. 예, 밀어내기 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 뚜껑 열어갖고 덜어내갖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캠핑 가실 때는 거의 필수용품이죠. 아유, 캠핑 가갖고 언제 칼질하고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예. 아, 이거 드릴까요? 오케이.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 또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 보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칼질하고 있어? 그쵸? 별 봐야죠? 예. 별 보러 어디 가십니까? 캠핑하러? 요즘에 한강 눈치에서 이제 고기 못 구워 먹죠.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죠. 요즘 못 먹나? 별, 네. 별 보러 어디로 가십니까? 네. 옆에 있는 건 맞는 보관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관하시다 보면, 도구가 다 있어요. 일회용, 많이 쓰시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나중에, 네, 이렇게. 소분해갖고 젓가락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일회용이에요. 네, 그래서 일회용 봉지 쓰시는 거는 뭐 일회용 할 때만. 이건 틀이에요, 틀. 그래갖고 만들어갖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네, 이거 이제 사진 리뷰가
강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그래서 너무 내가 이렇게 황풍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찜시트, 찜시트가 왜 나왔냐? 삼배주머니. 야, 삼배주머니. 삼배주머니. 이거는 입자가 좀 굵은 거. 이제 국물 낼 때, 국물 올려낼 때. 예, 그리고 얘는 짜낼 때. 뭔 차이겠냐? 예, 이거는 면이 촘촘하고, 면이 촘촘하고, 면주머니는? 삼배주머니는, 예, 입자가 좀 굵고. 국물 우려낼 때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물 요리의 필수용품이라 보시면 되고, 네, 이거고, 아우, 사와디캅! 여기, 저기는, 오면 안 되겠어요. 개미지옥이에요. 개미지옥이에요. 개미지옥. 아, 작년에 글램핑 한번 가려다가, 방송하느라고 못 갔죠? 방송하느라고 작년에 못 갔어요. 가족들하고. 그래도 잘 참아준 가족들한테 감사하죠. 아이들은 모를 거야. 예. 뭐 그냥 당일치로 갔다 오니까. 아 근데 작년에는 우리 여름 휴가도 반납하고 방송했잖아요. 달바리가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고 개미지옥 한번 빨려 들어가니까 뭐 빨려 뭐 흡수되죠? 아 감사합니다. 흡수됩니다. 흡수돼. 주방용품이 저도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여건도 없었고. 근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네. 판매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갖고 와. 이것저것 다 갖고 와서는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서, 좋아요. 그래도 우리, 보통은 우리 오픈라인에도 손님이 간혹 들어와요. 하루에 한 팀 들어오나, 일주일에 한 다섯 팀 들어오나, 그럴 거예요. 들어오시면, 그래도, 돌아봐요. 옛날에는 그냥 물어보고 나가셨는데, 요즘에는 이게 들어와갖고 조금 이렇게 아이쇼핑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난 그게 안 사셔도, 그 중에 한 두 분 정도만 사시고, 나머지 한 세 분, 네 분 정도는 안 사세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시는데도,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아, 나 이만큼 준비해놨어요. 보고 가세요.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물건 없어갖고 볼 게 없을 텐데 하면 또 미안하고도. 오늘은 대폭이 그렇지.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내일 쉬는 날이니까 뭐 애들 뭐 지금 뭐 아이고 애들은 뭐. 이제 운동 좀 이제 조만간에 한 내년쯤에 운동 좀 시켜갖고 에너지 좀 좀 빼고 와야지. 그래야 잘 자지. 앞으로 에너지가 더 넘칠 텐데. 에그팸 얼마일까요? 아, 매의 눈으로 보셨구나.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인덕션 안 되는 거, 상구팬이 인덕션은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여러 기구 다 사용 가능하세요. 일반 에그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요게 판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상구짜리가 13,500원에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요거 아이들은 인덕션이 다 사용 가능하고 모든 여름기구 다 사용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요게 17,800원. 요거는 토스트 하실 때 반반 토스트 두 개 올려놓고 햄 올려놓고 계란 올려놓으면 뭐 햄 따로 굽고 뭐 계란 따로 굽고 토스트 따로 굽고 그 짓을 안 해도 되죠. 예, 그것도 한 방에 다 토스트 하나 뚝 하고 나오죠. 요게 17,800원에 지금 드리고 있고요. 49팬. 이것도 인덕션 되는 거고, 이게 19,300원인가 19,100원으로 아마 올라 했을 거예요. 이게 49팬, 그리고 29팬, 29팬 이것도 13,000원에 지금 드리고 있고요. 아, 애기가 저희 어려요. 오늘 사이언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이 컴퓨터 앞에서 계속 앉아있더라고. 뭐 하나 봤더니 사이언님 댓글 다느라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해요. 예, 상고짜리 주세요. 애가 셋이라 한 방에 굽고. 예, 오케이. 요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요걸로 드릴까요? 상고짜리가 두 개죠? 요거 상구, 요것도 상구. 사각? 아니면 원형 삼구? 아니면 직사각 삼구? 예망님이 애가 셋이시구나.
1번, 오케이. 자, 요거 드릴게요. 여러분도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동글뱅 상구. 저도 일단 다섯 개만 일벌림. 일단이야, 일단. 네. 일단 다섯 개만. 일단이야, 일단. 네. 사연님, 저도 놀라. 아이고,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엄청했을 거야. 엄청났을 거야. 자, 오일병 1,000원이에요. 유리고, 용량은 280ml짜리. 요거 아직 몇 개 남았어요. 아, 초반에 이거 엄청 팔려고 있다가, 제가 소홀했죠, 조금? 네, 소스병인데, 소스 보틀이 되어 있네요. 유리 소재로 되어 있고, 앞에는 이렇게 돌려갖고 빼시면, 쌍둥이. 저는 이제 살아생전에 쌍둥이를 이제 키워보진 못할 거 아니야. 그죠? 네,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리콘으로. 세척하실 때는 병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지금 1,000원에 드려요. 원래 1,000원 아니에요. 그냥 1,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1,000원에 드리고 있고, 이 아이들. 한 방에 두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쌍둥이라는 거는, 한 방에 두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아유, 보통 키우는 거보에 한 두세 배는 더 힘드시지 않아요? 아, 남의 편까지 어찌 키워? 남의 편까지. 도시락 가방에 도시락 딱 두 개 들어가서 딱이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도시락 가방. 도시락 가방이란 건 요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가져왔죠? 3,300원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아동 어린이용하고, 어린이용 세 가지하고, 저희 성인용 세 가지 가져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렸는 건데, 딱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도시락하고 딱 들어가나 봐요. 두 개 딱 들어가고,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두 개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실 때 편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요 사이즈 말고도 맥주병 들어가는 아이스 쿨러백 같은 거, 그냥 구하고 있어요. 쿨러백 가면 요즘에 여러분들 그 분명히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그 오비나 이런데 카스 이런데에서 분명히 쿨러백 나올 거예요. 예, 쿨러백 나올 건데 미리 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따로 구할 수 있는지. 쿨러백이 항상 행사로 쿨러백이 나와요. 증정품으로 쿨러백이 어딜 가든 요즘에 나오겠죠.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들어가고, 아, 이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알고, 많이 나올 거예요, 상품들이 아마. 몰아놨던 것들이. 그래서, 저도 살짝 대형마트가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이제 크게, 행사를 할지. 저도 무지하게 기대가 되네요. 무지하게.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이에요, 요거는. 그라인더 자동.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이라는 거는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없는데 그냥 기울이면 돼요. 그냥 기울이면 되는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안에 들어있는 거는 통호치예요. 통호치. 네, 기울이면 되는 거. 보만. 예, 네, 지금 대형마트 제 느낌상으로 제 경험상으로는 올해 아마 경쟁이 치열할 거고 그만큼 행사도 많이 할 겁니다. 여기저기 경쟁도 많이 할 거고 대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은 소비자는 좋아요. 좋은 거 어쨌든 가성비 좋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은품 전쟁을 할 거예요. 단가는 조정 못 할 거고 사은품 전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라인더. 저한테 캠핑용품 갈 때, 네. 윙, 이제 모터 소리가 나서 그렇지. 모터 소리가 나요. 네, 모터 소리가 나는 거라. 제가 이렇게 지금 수다 떨면서 돌아다니는 이유, 네.
알쥬? 수다 떨면서 돌아다니는 요? 알쥬? 아이고. 자, 그래도 난 너무 어제도 그렇고, 아, 저기 또 오늘도 그렇고, 뭐 200명, 300명이 들어오는 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소통하는 게. 저도 이제 하루의 피로를 다 여기다가 풀고 가는 것 같아요. 자주 놀러 오십시오. 자주 놀러 오셔갖고 구입 안 하셔도 되니까 많이 놀다 가십시오. 많이 놀러 가시고. 네,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했다가 초임 때 작년 초임 때 방송 시작한 지 한 달 됐나? 이거를 받아갖고 한 팔아보라고 했는데 실패, 완전 실패. 나는 이거하고 이제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부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무슨 소재를 만들었고 어떤 걸 만들었고, 와, 결국 내가 다 먹고 있어요. 내가 잘 쓰는 삽이랑 만포크. 이게 티타늄도 있더라고요. 티타늄은 가격이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티타늄도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로라도 있었고, 하여튼 별게 다 있더라고. 그리고 일반 티스푼 티포크보다 커, 아시죠? 그렇고 이거는 확실히 특이해서 신기해서 많이 볼 것 같아요. 커 두 배 정도 커. 일반 티스푼 티포크보다. 포크. 삽. 예, 보통 이제, 저희 와이프도 잘 몰라요, 이거는. 이제 뾰족삽이라고 하고, 삼각형 삽이라고 하죠. 예, 삼각형 삽. 그래서 대부분, 저기, 곡물상 하면은, 뾰족삽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곡물상 하면. 그리고 평삽 주세요 하면 이거 줘요. 뭐, 이거 모르신 분도 계시더라고. 난 다 하실 줄 알았더니, 아, 난 남자였구나, 참. 예. 그래서, 평삽 주세요 하면 요 네모난 거 주고, 평삽이. 예, 뾰족삽 주세요 하면 이거 줘요. 예. 저는 잘 써요.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여기를 잠깐 갔다 와요. 내일 저 여기를 잠깐 갔다 올 건데, 이걸 주신 분한테 갔다 올 거예요. 이거 멜라민. 그래서 내일 만에 가갖고, 그, 레트로 상품이 있으면,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방송을 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방송은 못 킬 거고. 그래서 레트로 그 분식그릇, 예, 분식그릇 요즘 많이 타셔갖고, 분식그릇도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거래처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너무 장사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다 빼는 추세인데, 온라인에서는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엇박자죠? 예, 엇박자 나갖고, 제가 구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 중인데, 예, 온라인에서는 찾는데, 예, 참 신기해요. 예. 그쵸? 부부죠? 예. 부부예요? 일단은 내일 방송은 거기 가서 이제 판단해보자고. 거기 가서 판단. 아니면 죄송해요? 아니요? 우리 부부예요? 부부 맞아요? 토시 1900원, 블랙 화이트. 토시. 이건 무타공, 무봉제라고 하죠? 무봉제. 그리고,
지금 아들, 딸, 잘 이렇게 낳고, 잘 지금 이렇게 크, 아들, 딸, 보면서, 커가는 거 잘 보면서, 내 나이 먹는 건 생각 안 하고, 아들 크는 것만 보고 있어요. 딸내미 크고 있는 것만 보고 있고, 우리 나이 먹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잘, 오송도송, 살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매니저가 지금 제 방송 케어 해줘야 되죠. 지금 그 방송 저기 어디냐? 저쪽 저기 어디야? 집에서 애들 케어해야 되죠. 뭐 그래서 이제 가끔 빨래 얘기가 나오고 애들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한 분은 저희 지금 사무실에서 이제 지금 또 봐주고 지금 조금씩 배워 나가고 있는 친구가 또 하나 있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물 빠지는데 물구멍 있죠. 물구멍 안으로 얘네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막는 거라 보시면 돼요. 예, 물 빠지는 거 거기다 막는 그거라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거 없으면 그냥 휴지로 막아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예, 각티슈 있죠. 아니 티슈 꽃도 말아갖고 막아오시면 돼요. 그 사이로 들어옵니다고. 예, 그 사이로 모기가 들어옵니다. 참 신기해요. 그 사이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 기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날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도 오늘 방충망 가갖고 다 점검했어요. 다 점검하고 혹시라도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은 너무 힘들어요. 잡기도 너무 힘들고 어디로 이렇게 짱 박혀 있는지 다 스트레스가 기능이 있어. 보이네 하고 이렇게 가다가 뭐 갑자기 또 사라져. 갑자기 이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가다 보면 또 사라져. 아우 뭐 스트레스 기능이 있어갖고 잡기 힘들어. 그래서 모기향도 하나 가져가서 피워야 될 것 같고 벌써 모기가 나왔어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이제 고인물에다가 이제 유충 낳고 이제 많이 나온다고 이제 여러분들 그 아시죠? 비 온 다음에 그 고인물에다가 얘네들이 알을 까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나와. 아우 미쳐 아주. 김혜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헬로키친 여러분들 주방용품 보여드리고는 헬로키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방용품 알고 보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있으면 편한 것도 있고 모기 있죠 벌써. 지금 모기는 희마리가 없는데 이제 왕성한 모기들이 나올 시기예요. 다다음 주 빠르면. 지금 나온 애들은 물어도 안 아파. 근데 우리 성인들은 잘 이게 많이 안 긁잖아요. 그 상처가 안 나는데 우리 아이들도 뭐 긁기 시작하면은 막 상처 날 때까지 긁어버려요. 참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안타깝긴 한데 예방 차원에서 미리 막아줘야지. 방충망하고 미리 점검하세요. 어디 틀렸으면 맞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유리컵이에요. 유리컵이고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 프로필에서 B라고 검색하시면 한 7가지 종류가 나올 거고요. S라고 검색하시면은 S컵이 다 나와요. S컵이 한 9가지 정도 돼요. 알파벳. 어유, 왜 이렇게 화내 여기. 여기 왜 이렇게 화내. 이상하다. S라고 검색하시면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거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갖고 나오면 조명을 받으면 요 정도의 퀄리티가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량은 300ml예요. 유리잔이고 고블렛잔이라고 해갖고 요즘 인스타 아이템으로도 많이 아까 여기에다가 맥주 드셨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맥주 드셨다고 한 게 요 컵이에요. 제가 드리는 거는 개당 5,000원. 개당 5,000원이에요. 예, 시애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로라 소주잔도 있고 오로라 샴페인 소주잔 네, 라고 보시면 되겠네. 네,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4개 들어있고 9,000원. 이것도 4개 들어있고 9,000원. 큰 거는 요 아이들은 300ml짜리 유리잔은 5,000원에서 드리고 있고 5,000원에 유리 머들러는 2,500원 기본 유리 머들러예요. 그리고 롱 스푼 요 아이는 3,100원에 진짜 있고 얘는 하다 보니까 매웠네요. 하다 보니까 매웠다.
하다 보니까 외웠어요. 물류센터는 제가 월요일에 한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한번 더 갔다 올 거고, 요거는 스마트 칸칸이라고 돼 있어요. 스마트 칸칸. 어제 저 보니까는 아이템명 잘못 적어갖고 스마트 칸칸이에요. 스마트 칸칸이라고 됐고, 밀폐 할 수 있게 밀폐가 어느 정도 기능이 있어갖고 숨쉬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구경 왔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스위트님. 아이고, 구경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거 하나 드리는 게 한 3,300원이고, 큰 거 사이즈가, 큰 거 사이즈가 4,200원짜리, 1000ml짜리인데, 밀폐력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면은, 이렇게 패킹이 다 돼 있는 거라서, 플라스틱이에요, 소재는.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 드리면서, 저도 해봤는데 딱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그리고 여러분들 냉장고를 어느 정도 쾌적한 공간에 좀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더 가져와야 될까? 아, 더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위에 걸 가져갔구나. 이렇게.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진공이 된다, 아니 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밀폐된다는 이유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부패도가 덜합니다. 부패도가 일반 뚜껑보다는 더뎌요. 더디고. 그래서 밀폐를 시키는 거 다 아시죠? 네, 월요일날, 월요일날 발송 부탁드려요. 밀폐드리는 것 같아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아이고, 문방구님 뭐 이렇게 뭐 하셨어요? 알겠어요. 아니, 뭐 민폐예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문방구님. 알겠습니다. 도레몽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조심히들 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아까 제가 그 도시다 저 백 보여드렸던 거 있죠. 예, 요거 이제 아이들께 요거하고 성인께, 성인 것도 아이 것도 다 들어가는 사이즈라 보시면 돼요. 그게 두 개 들어간다는 그 도시락이 요거예요, 여러분들. 두 개 들어간다는 도시락이. 한 개는 이렇게 칸칸이 없는 거고, 큰 거는 블루색인데, 한 가지 색깔, 칸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두 개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각각 백에 두 개씩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요거 하나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야식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저는 집에 방송 끝나고 무조건 가갖고 야식으로 먹어요. 제가 라면 끓여서 먹고 잘 때도 있어요. 그 야심한 새벽에.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 그래서, 그런 건데, 세라믹 젓가락도 있어요. 젓가락은 있어요. 젓가락은 있는데, 숟가락은 없어요. 세라믹으로. 세라믹은 아니고, 멜라믹 쪽이죠. 세라믹도 있나요? 세라믹이라는 건 도자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멜라민. 이건 소재 멜라민. 이게 한 벌에 1,000원이에요. 한 벌에 1,000원이고, 숟가락은 없어요. 숟가락은 없고, 젓가락만. 그래서 대부분, 예, 스웨트님, 이거는 대부분, 어디 있으시면 우동. 예, 우동 드실 때, 그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동 드실 때, 그때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 집에 쓰셔도 되고요. 네. 네, 깨지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멜라민하고 세라믹은 깨져요, 던지면. 아, 잘못 떨어지면 깨지는 거고. 아, 시안이 투명 보틀, 뭐, 1,000원짜리 같은 거, 그거는 없어요. 투명 보틀. 구할 수는 있는데, 예, 구할 수는 있어요. 요즘 보틀 뭐, 1,000원, 1,500원 뭐 이러죠? 구할 수는 있는데, 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없고. 투명 보틀 요즘에 거기다가, 과일 음료 많이 담고 다니시죠? 그러실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없고. 좋은 거? 소재가, 보틀, 소재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죠? 예, 슈에트님, 예. 잡는 부분만 다로 되어 있는 거는, 예. 요거는 나무, 오칠수저예요. 나무 오칠수저. 요거 제가 드리는 거는 각각 5,000원씩 드리고 있고요. 요게. 각각 드리고 있는 게, 그건 나무 수저죠. 예, 나무 오칠 수저고, 오칠 수저는 오칠 수저, 오칠 수저. 예, 오칠 수저. 그거 말고는, 아니, 세라믹, 젓가락 자체가 없으니까.
아까 멜라민만, 멜라민만. 어, 어느 거 말하는지, 어느 브랜드 건지 내가 알아요. 근데 그건 제가 못 구할 것 같더라고요. 저, 멜라민 젓가락, 어, 저것도 이제 소비자분이 원하셔서 가져온 건데, 어, 저거는 못 구하더라고. 나, 오프라인 매장 가갖고 돈 주고 사오지 않는 이상은 못 구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예. 트레이탄? 어, 트레이탄, 트레이탄? 트레이탄? 나 검색해볼까? 잠깐만. 어, 까들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1위에요? 1위인데? 비슷한 건 있어요. 1위는 비슷한 건 있어요. 제가 드리는 거, 5,000원에 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버틀. 이건 뭐야? 이건 아니고. 어? 많지는 않네. 트레이탄 하니까는 티망 버틀 나오고요. 이게 유리 같아요. 그냥 딱 봐도. 유리 같은데? 오, 이쁘다. 이거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핑크색 뭐 이런 건 뭐가 꽃잎이 들어가 있는 건가? 소재가 트레이탄? 소재가 트레이탄? 당진이네? 어, 가지고 있는 건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유리예요. 트레이탄 소재라는 게 있네? 나도 공부 좀 해봐야겠는데요? 요건데, 지금 이거 보틀. 요거 있어요, 요거. 그 가죽으로 돼 있는 거는 손 잡는 부분이 뜨겁지 말라고 어, 붙여놓은 거니까 이게 왔다갔다는 거고 얘가 지금 제가 지금 물 버놨잖아요. 이 불 버는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죠. 어, 이렇게 갖고 티망으로 돼 있는 유리 소재로 돼 있는 건데 이거 제가 그냥 5,000원에 몇 개 안 남았고 다 5,000원에 드렸었어요. 5,000원에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김백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치명되는 거. 양쪽으로 문 열려요, 얘는. 양쪽으로 문 열려갖고 청소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왔다 갔다 편하실 거고. 원래는 10,000원 넘어가요? 근데 몇 개 안 남아갖고 5,000원에 계속 드렸어요, 이거. 어, 저희 방송에서 5,000원에 계속 드렸고, 만약에 여러분들 주문하시면은 핑크가 나갔는데 뭐 브라운이 나갈 수 있고, 브라운 시켰는데 블랙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수량이 많지는 않아갖고. 예, 그런 거 개의치 않다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 어, 이렇게 5,000원에 드리고 있는 보틀이에요. 보틀. 이거 보틀. 투명 보틀. 예. 투명 보틀이나 보온병이나 뭐 비슷하게 하겠는데 요즘엔 티망 자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예. 그 안에 어, 티망만 있으면 보틀이라고 해 버리니까. 용량? 아, 결정 안 돼요? 우와. 오우, 깜짝이야. 어우, 죄송해요. 오, 떨어질 뻔했어. 오우, 깜짝이야. 죄송해요. 몇 리터인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몇 리터인지. 안 적혀 있어요. 죄송해요. 300에서 400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김백원님, 그거, 받으셨나, 물건? 오늘, 아니지? 오늘 보냈나요? 아, 오늘 보냈을 거예요? 아, 오늘 보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보냈어요. 오늘. 이게 그 보틀이라고 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텀블러, 보온병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온병하고 텀블러하고 차이점이 이렇게 투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망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이게 껴서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이것도 보온병으로 나왔는데, 보온병을 나왔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보틀이죠. 그쵸? 요거는 200ml짜리. 220ml짜리. 늦게 됐는 아이. 차망이 있냐, 없냐. 그 차이. 그 차일 뿐? 물어낼 수 있게. 어쨌든, 이거 벗기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벗기면 똑같다. 이 가죽. 그래서 보온력이란다. 새는지 안 새는지 제가 저도 이제 거래처 돌아다니면서 이걸 보여드려요. 예전에 그때 넣어놨던 물이 아직도 이렇게 말짱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오래되긴 했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래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저 여기 입사하고 얼마 후에 놓은 거니까 꽤 오래됐죠. 투명으로. 투명으로 하는 게 이쁘지. 이쁘죠. 그래서 뜨거운 거 잡을 때 하는 거고, 보통은 이거 벗길 거예요. 뜨거운 거 아니면 그냥 벗겨서 사용하시는 거. 얘도 보틀은 아니고, 그냥 유리 보틀로 나오겠는데, 얘는 망이 없을 거예요. 고리형으로 나온 건데, 얘는 망이 없어. 선인장. 얘도 용량이 없어. 열렬하게 구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헬로키친. 여러분들, 주방용품 보여드리겠는 헬로키친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처음 들으신 분들 제 자체 상단에 빨간색 아이콘 누르고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좀 줍줍 가능하게 한 1000가지 정도 올려놨어요. 그 1000가지 보고 계시다가 많이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담으셔갖고 결제도 가능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담으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더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사이즈 비교해주세요 하시면은 제가 비교해봐 드릴게요. 요거는 보트 컵이죠. 예. 이건 컵이죠, 컵. 요건만 너무 신기하긴 하더라. 네, 오일입니다. 보틀컵이 의외로 뚜껑, 하고 안에 망이 들어가서는가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네, 요게 11,800원이고 가격이 좀 있습니다.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이 애들이 대부분 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네, 열렬하게 구경님. 네, 여기 있다 이렇게 이게 제 그립 방송하면서 확실히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뭐 나머지 분들도 감사하고. 안녕하세요. 모음 자음 다 합치면은 많잖아요. 컨트롤 V 해갖고 붙여놓으면 더 좋긴 한데 그거 사용하시면 되나? 다 일이 치는 거 아니야? 인사하려고. 아이들 감사합니다. 용량? 용량 알려드릴게요. 간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 제 프로필 들으셔갖고. 대충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 대략 보실 수 있답니다. 한 1000여가지 오타임 올려놨으니까 천천히 보셔도 돼요. 430ml. 요게 430ml.
430mm. 뚜껑 같이 돼, 유리 뚜껑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스테인레스, 들어있는 아이. 높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430mm. 그리고, 요 아이가 900mm. 오, 크네, 얘는. 900mm. 900mm에요. 요 망은. 그리고, 작은 거, 큰 거 있는데, 이거는 360mm. 이 작은 거예요. 이건 작은 거.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요거 들어가 있어요. 박스 이거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게 360mm. 9,900원. 큰 것도 있어요. 큰 것도. 사이즈는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나무 우드로 되는 건. 네, 이게 베이직 뚜껑 필터 머그. 맞네. 예, 하늘님. 어우, 현주짱 하늘님. 이하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스가 여기 있었던 걸 봤는데. 여기 있다. 500mm. 예, 이거는 12,000원. 테리 기요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헬로키친, 여러분 주방용품 보여드리고는 헬로키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양하게 제 프로필 들어오시면은 지금 화면에 잡혀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 있어요. 한 1,100가지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 200개, 300개만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어느 정도 감은 잡히실 겁니다. 제가 뭘 팔고 있는지, 여러분들 뭘 보여드리고 있는지 대충 감은 잡히실 거예요. 이건 냉장고 사이사이에다가 유리 선반만 있는 곳이 있으면은 다 껴놓을 수가 있어요. 공간 확보. 대부분 이제 냉장고 꽉 차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 정도 틈이 생겨요. 이 정도 틈이 생기는 건데 그걸 또 확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로 공간용으로. 색상은 총 5가지. 통삼중 가마솥도 쉽게 갖고 텐더 멀티 티퍼트. 이건 12시간 보온이고요. 분유 티포트 많이 찾으신 분들 이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 분유 드시는 온도가 45도. 그리고 커피 정도 드시는 게 75도 이상. 100도가 거의 뭐 라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2시간 동안 보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긴 열판이 깔려 있어 갖고 열판이 깔려 있어요. 50도에서 55도. 그러니까 분유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는 온도죠. 네, 여러분들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전기 열판이 깔려 있습니다. 내열 유리컵이면 언제든지 수시로 데펴 놓고 드실 수 있다는 거. 뚜껑 머그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뚜껑 머그컵. 이건 기본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컵이니까 뚜껑 머그컵 있으면 뚜껑 머그컵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해요. 그 컵 안에 망에 있는 거죠? 이중으로 망이 들어 있고, 이중으로 들어 있는 거는 이중 컵은 아니에요. 컵 자체가 이중은 아니고, 컵 자체가 이중은 아니고 구성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뚜껑. 그리고 망. 유리망이에요. 컵이. 그리고 요거는, 요거만 맞으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네. 나 처음 해봤는데, 요 사이즈도 들어갑니다. 망이 여기 다 들어가네요. T망이. 꼭, 어느 컵이든, 이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따로 팔아도 되겠다. 요것만 따로 팔아도 되겠어요. 만남 보려고요. 대략 맞네? 여기 들어가도 다 들어가지네요. 이것만 있어도 되겠다. 어쨌든 이건 세트 구성품을 해갖고 나온 거니까요. 이렇게 요 구성품이고, 얘는 루미나 거는 유리 뚜껑에다가 큰 거 이건 스텐 망이 들어 있는 거예요. 스텐 망이. 예, 스텐레스 망이 들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고, 큰 거는, 큰 거는, 이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얘는 특이하게.
뚜껑은 열고 내부 용기 거름망에 적당한 차를 넣어줍니다. 1회에서 2회. 넘치지 않을 양도로 3분간에 우려내고 차가 우려진 경우 추출 눌러서 외부 용기에 추출이 내려갑니다. 알았어. 아, 이게 그 원리에요, 여러분들. 이걸 직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화. 이걸 직화 하시는 건데, 직화 하시는 건데, 요게 대부분 밑에다 물을 넣으시고요. 밑에다 물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물 넣으세요. 넣으시고, 뚜껑 닫혀있는 상태죠. 뚜껑 닫혀있는 상태에서 어느 사면은, 열기가, 수증기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그걸 우려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튼을 누르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흡입구가. 내려가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원리로 돼 있고, 곱게 돼 있는 거네요. 요거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온도 내리는 그 비슷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밑에 물만 넣고, 내용만 따로 넣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지가 수증기가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계속 우려내갖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타입이네. 요게 지금 딱 그거네요. 요거 이 타입이구나. 신기하네. 과학이 들어가 있네요. 과학. 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과학이 들어가네요. 요거. 아, 이걸로 큰 거. 난 또 큰 거, 나 저거 큰 거 말은 잘. 자, 이거요. 이건 하이잔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언더잔이고 얘는 하이잔. 이 정도 차이 나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진념의 수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바빠서 도시락 가방 못 남겼어요. 아, 그렇구나. 펭귄 체크무늬, 삼각무늬 3개 할 거예요. 상품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드릴게요. 있습니다. 예, 제 스토어에서 검색하고 담으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담아드려도 되고요. 재고 아직 있어요. 예. 유리 뚜껑. 제가 가격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게 12,000원이고요. 요게 12,000원이에요. 요게 12,000원이고, 큰 게 12,000원. 용량은 500ml 짜리고, 그 옆에 작은 게 360ml 짜리인데, 9,900원이에요. 예. 이건 아마 온라인 더 쌀 수는 있어요. 예. 배송비 별도로. 예. 쌀 수는 있어요. 이것도 직접 여기 가고 제가 거래하는 게 아니라서. 물류센터에서 가져온 거예요. 물류센터에서 가져온 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 다, 하시는 거죠? 네. 체크무늬, 삼각무늬, 펭귄. 펭귄하고, 체크하고, 삼각형. 그죠? 요거, 이렇게죠? 이렇게. 맞죠? 요걸 아예 지금 남겨드릴까요? 1대창에다 남겨주시는 것보다, 이게 맞죠? 민트색, 체크하고, 삼각형하고, 펭귄. 맞죠? 캡처해서 갖고 남기셔도 되고, 제 프로필에서 남기셔도 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뇌를 여다가, 조합을 하면, 이것도 괜찮네. 아, 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 싶어갖고. 어쨌든 다 내열컵이기 때문에, 이거 올려놔도 돼요. 이것도 올려놔도 됩니다. 여기다가, 전기 열판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여기 열판이. 예. 아, 흰 바탕의 삼각형? 이거.
창고 아비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창고 아비오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팔로우 해주셨는데 방송 안 할 때 팔로우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민트 아니에요? 아 민트 아니고 민트 아니고 이렇게? 오케이, 이걸로. 네, 감사합니다. 시아님, 원하시면 말씀 주세요. 담아드릴게요. 이건 쿨링박스예요, 여러분들. 그냥 쿨링박스고,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도시락 통에 여기 딱 들어갑니다. 여기 갖다 놓을 걸 또 원치 해버렸네. 딱 두 개씩 다 들어가요. 두 개씩. 은하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제 소풍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이제 끝쳤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따스한 바람을 데리고 오느라고 그런 거니까, 밀어내기 하고 있어요, 날씨도. 네. 아, 커플이에요? 커플? 커플. 제가 지금 저희 그 신탄진 저희 동네에 있는 맘카페 지금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갖고 당근마켓을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해봤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 안 했던 거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리폼 매장 내가 해갖고 여러분들 더 저렴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가입이 안 되네. 아직 줄을 섰나? 왜 이게 안 되지? 아, 창고 아베님, 예, 물건 잘 받았어요. 아우, 너무 감사해요. 제가 도시락 리뷰에서 가방 남겼어요.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번, 제가 캡처해서 한번 쓸게요. 아, 같은 동네였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네. 그러네. 제가 몇몇 분은 내가 진짜 거기 방문해갖고, 집에 있는 거 내가 한번 털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갖고, 창고도 아직 안 뜯은 게 너무 많다고 하셔갖고. 창고 한번 털러갔으면 좋겠어. 집을 털러 가야 돼. 집을. 집을 털러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퍼 매장, 리퍼 하시는 또 다른 분도 계시긴 하는데, 그분도 그렇게 해서 스타트 하신 거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네. 사용 안 했던 거, 조금,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라인이 또 생기니까. 다양하게. 그것도 해보려더니 가입이 안 돼. 신탄맘카페. 그게 신탄맘카페가 연간 사업체가 얼마였더라? 60만원이었구나. 60만원. 사업체는 가입비를 내야 돼요. 홍보도 함부로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 밖에 못해요. 커플인데 너무 멀리 있다. 어디 중간에서 만나. 혹시 알아요? 소풍 간 지역에 같은 데 있을지? 소풍 간 지역에 같은 지역에. 언젠가는 제 트레이드 마크를 하나 만들 겁니다. 제 이니셜 따갖고, 여기다 붙여갖고, 상품 하나 만들어갖고, 드릴 거예요. 네,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공장 돌리는 그 정도 라인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아이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고고씽. 저만의 브랜드를 또 만들어야죠. 마음속엔 항상 있답니다. 오, 자, 여기, 곰돌이가 다 나갔네. 그러고 보니까.
곰돌이가 다 나갔어요. 열 개도 안 돼. 뭐가 있었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장님. 오늘도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파이팅 하십시오. 내일 토요일이네요. 그러네. 내일 토요일이잖아. 내 사랑 곰돌이. 내 사랑 곰돌이. 저도, 그러네요. 나, 늦잠 자고픈데. 그러네. 흐. 자가발전기, 자가발전, 뭐 건전지가 들어가고 뭐 코드를 꽂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LED가 나와요. LED가 나와서 여러분들 이것도 메인창에 보면은 간략하게 캡처해갖고 아마 보기는 편하실 겁니다. 그래갖고 따로따로 구매 가능하세요. 필터 하나는 따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필터 하나 다, 하나 들어가 있고 이따가 매니저님이나 여기다가 가격표 좀, 19,000원 이거 이거 헤드 하나만 헤드가 19,000원이고 필터가 3개 들어가는 게 9,000원이에요. 저희 와이프한테 우리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이거 필터 하나 얼마에 주고 샀어? 했더니, 11,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14,000원? 네, 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 쓰고 있어요. 이제 어차피 필터는 똑같아. 크기만 똑같으면 되니까. 그래서 쓰고 있어요, 저희도 이거. 야, 비싸더라고. 아이고. 아, 오늘은 확실히 금요일이라 그런가요? 저도 나 아까 방송하기 전에 그거 먹고 왔잖아요. 바카스. 바카스 먹고 왔어요. 바카스 먹고 왔어. 바카스 간혹 먹어요. 간혹 진짜 간혹. 아, 진짜 피곤할 때. 진짜 피곤할 때 한 번씩 먹는데 근데 효과가 바로 와요. 저는 이게 약발이 잘 받는 스타일인가 봐요. 평상시에는 약 잘 안 먹다가 만화 이렇게 예, 섭취하면은 크게 약을 잘 받아. 밥 한 끼 쌀밥 먹고 김치국 먹고 딱 자고 일어나면 또 금방 또 나아져 또. 참 신기한 체질이에요, 제가. 밥 먹고 나면 고기 먹으면 더 좋아져. 소고기 먹으면 더 좋아져. 이게 몸이 참 이게 민감해. 못 먹으면 그만큼 아프고 잘 먹으면 또 회복이 빠르더라고 저는. 잘 먹으면 회복이 빨라.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12시가 넘었네요. 벌써 12시가 넘었고 내일은 제가 거래처 갔다가 진짜 방송할 수 있으면 제 거래처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냥 바로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예. 뭐 계산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오픈해서 팔고 있던 금액을 그냥 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머슴인간 생각도 해. 아직도 있었네. 내가 요즘 머슴이란 생각도 가끔 하고 있다. 네, 그게 마음 편해. 그냥 마님이 주는 밥 먹고 마님이 그냥 이거 시키면 저거 하고 마당쓰러 하면 마당 가서 마당 쓸고 그게 나아. 뭐 감정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시키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네, 요즘에 머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챙겨주는 대로. 마님, 잠만 지어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요즘 머슴 생각하고 있어. 집에 가면 잠만 자고 나와. 진짜. 하여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나 안 착해요. 뭐, 집에 가면, 바가지 안 긁는 것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해요. 바가지 긁으면 나 힘들 텐데, 바가지 그렇게 많이 안 긁은 거요. 네. 그냥 주는 대로, 처목처목 해야지. 맞아. 처목처목 하는 게 맞다. 네, 처목처목 하는 게 맞아. 굳이 서로 다 고생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한테만 착하죠. 맞아. 질투는 안 해요. 원래 스타일이 이랬으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배달, 이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요즘에는,
방송 덕에 어, 예전보다는 말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조금 더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에너지가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얻은 에너지가 어디 안 가요. 거래처 사장님들은 그걸 느껴요. 거래처 사장님들이 얼굴 좋아졌네? 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덕분인 것 같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네, 신조어처럼 말씀드리는데 진짜 많이 많이 웃으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래요. 오늘도 너무너무 어, 좋은 하루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토요일이니까 네, 좋은 주말이잖아요. 아, 이제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네, 좋은 밤 되시고 모기는 조심하시기 바라고. 아, 모기 조심해야 돼요. 모두들 굿밤 굿밤 되세요. 아우 다리 그냥.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커피 한잔님도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배달그라운드님도 오늘 같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시아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운 아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내일 아 내일이 아니죠 토요일 저녁 10시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토요일 저녁 10시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주방용 팔고 있는 헬로키친입니다. 여러분들 굿밤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매니저님도 고생했고 고마워요. 고맙고 어쨌든 여러분들 파 썰어주는 기계 있나요? 있어요. 기계는 아니에요. 기계는 아니에요. 귀여운 아이님 맞다님 어서오세요. 이거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잡인데 파 칼은 있어요. 칼은 있어요. 칼 썰어주는 기계는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거 이거는 3피, 3종이에요. 감자칼, 채칼, 요거 앞에 보이죠? 이거를 이제 거꾸로 껴갖고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끼고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파채 쓰실 때,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이거 뭐 대용량으로 업소에서 막 파 써는 기계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파 이렇게 누르시고요. 꽉 누르신 다음에, 포크 있죠? 포크. 예, 포크로, 예, 미시면 돼, 이렇게. 잡고. 그게 여러분들 손 안 다치고 저건 칼이라서 좀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거 잘 반복하다 보면 제 손이 비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포크로 미십니다.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포크를 사용하시는 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집에서 드실 때 파채 드실 때 그거 사용하시는 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잘 돼요. 이게 팔을 이렇게 눌러야 돼요. 좀 어느 정도 꽉 눌러준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썰기 너무 귀찮죠. 썰기 너무 귀찮은 거 저도 알아요. 근데 파를 이렇게 총총총 쓰는 거, 채를 쓸 거냐, 총총 쓸 거, 요걸로 하셔도 돼요. 예, 기계는 파를 어느 정도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으신 다음에, 요거, 이거 푸시로만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로 내리시면, 날이 이렇게 나와요. 날이. 칼이에요, 저게. 스텐이에요.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채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채가 아니라, 슬라이스를 쓸 수가 있어요. 슬라이스. 예, 슬라이스를 칠 수가 있죠. 슬라이스. 파 쓰기 너무 힘들죠. 채 쓰시는 거, 쓰시는 거. 예, 그거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날이 총 세 가지예요. 여기갖고 일반 날, 슬라이스 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날이 있죠. 슬라이스 치는, 아니, 이거는 채를 쓰는 거. 이거는 날이 두 가지 있어요. 굵은 거, 얇은 거. 그리고 제가 드리는 건 27,900원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엄청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하시면 손을 집어넣지 마시고요. 이걸 밀게 해요. 밀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팔을 하는 한 3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굵기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손을 쭉 밀고 있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삼겹살은 파채 서비스 주는데, 요즘 마장동에서는 사다 보니 직접 썰어야 한다는. 아, 그러네요. 채를 썰어서 주기에는 좀 그러니까, 아, 파가 덩어리로 와요? 직접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좌측 상단에 빨간색 아이콘 누르고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집집이 가능한 상품이 한 110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담으시고 결제하시면 되고 킵을 원하시면은 킵은 5일까지는 해드립니다. 대신 1대1창에다가 킵이라고 해주셔야 저희가 안 보내드려요.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무료 합배송이고 5만 원 이상까지 구매 만약에 오늘 너무 피곤한데 무리하지 마시고
무료 핫팩장 같이 이용하시면은 배송비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5만에서 구매하시면 무료 핫배송이고, 그렇게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그렇게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달빛마미님 어서오세요. 예, 방송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 많이 들어오시네. 많이 들어오는 시간에 내가 방송하고 있었어요. 바보같이. 어이, 뭐야. 예, 아까 말씀드렸죠? 파카를 제가, 저도 옛날에 써봤어요. MT 갔다가, 대학 MT 갔다가, 아, 뭣도 모르고, 이거 하다가 칼을 한번 쫙 나간 적이 있어갖고요. 엄지, 이거, 여기가 나간 적이 있어요. 여기. 어우,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나 트라우마 있어갖고, 나 사용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크 있죠? 포크를 이렇게 이렇게 쭉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미시면 돼요. 그러면 잘 썰립니다. 파채. 그건 파채고요. 예. 그리고, 파 슬라이스를 치시는 거. 예, 칼질 하실 때, 파리스타일 했을 때는 슬라이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그냥 일반 슬라이서 사용하시는 건 대부분 요거인 거죠. 예, 일반이고, 이것도 이제 팔은, 손은 조심하셔야 되고. 동네 정육점 포인트 독립해 주는데 600만원 어치 사 먹었다고요. 거기서만 사 먹는 게 아닌데. 600만원? 독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독점을 하려면 600만원어치를 퍼줘야 독점을 하지. 아, 그래요? 또? 또 신기한 또 전략을 갖고 나오셨네. 저희도 뭐 고기 사먹을 때는 마장동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항상 농협만 갔어요. 네, 농협만 가갖고, 했는데. 그 파채 쓰는 칼도 있긴 해. 뭐냐면은 이게 돌리는 게 있더라고. 나 보니까 팔 이렇게 집어넣고 이게 돌려요. 그 면발 뽑는 것처럼 그 쓸리는 게 있어요. 내가 본 것 같아. 그게 기계더라고요. 면 뽑을 때 여러분들 면 그 밀가루 반쪽 짜게 하고 면 뽑는 가정용도 있어요. 이렇게 돌려갖고 예, 돌려갖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런 것도 이렇게 파채를 쓰려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쭉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밀고 쭉 들어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파색에다가 파절이를, 아, 파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신기한데? 나도 한 번, 너무 궁금한데요? 파색에다가 파를 집어넣으면 파가 갈릴까요? 너무 신기한, 안 좋으려나? 안 좋으려나? 눈면 알아서 지가 쭈쭈쭈 떨어지는 파색에다가 파를 한번 넣어보고 싶네. 파가 쓸려나? 쫙 해갖고 절단돼서 나오려나? 궁금하다. 궁금해. 아, 마포주는 왕건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십니다. 저는 자주 못 들어가는데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들어오셨네. 그치 안 들어가겠죠? 아, 팔을 이렇게 곱게 펴갖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종이처럼 집어넣으면 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파도 이렇게 곱게 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쭉 펴갖고 쭉 집어넣으면 파세기처럼 쭉 나오지 않을까 싶어갖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마포주 왕건님 또 이렇게 어제 폭풍 구매했는데 너무 매러웠어요. 맞아요. 어제 김백원님이 폭풍 구매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매니저님이 박스 싸다가 박스가 좀 커요. 조금 이제 산간 지역이라서 또 파손 날까봐 좀 두껍게 했더라고요. 크기가 박스 큽니다. 제 몸뚱이 많았고요. 네, 놀라지 마시고 제가 좀 도와줬었는데 제가 다른 일 하는 때문에 못 도와줬어. 예, 있었어야 하는데 진짜 폭풍 구매하셨어요. 맨날 큰 거 와. 이 양 하나 보내는 거 제대로 싸갖고. 이게 참 이게 사람 손을 최대한 손을 많이 안 타는 게 좋긴 해요. 저제 회식이라 스크린 야구장 다녀와서 늦었네요. 아 스크린 야구장이 있어요? 와. 스크린 골프장이 아니라 스크린 야구장? 공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긴 요즘에 스크린으로 스크린 낚시터도 있었으니까.
저희가 여기 3층에 원래 스크린 낚시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신탄진 지역은, 예, 낚시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금방 망했어요. 1년 안에. 그래서 안 되더라고. 처음 가봤어요? 재밌어요? 누군가가 같이 가면 항상 재밌어요. 혼자 가면 재미없는데, 예, 누군가 항상 옆에 있으면 재미있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재밌습니다. 예. 제 주위에 이제, 뭐, 요즘에 스포츠 개념으로 많이 바뀐 그런 게임들이 많아요. 스포츠들이 많아갖고, 요즘에 손님이 일부러 찾으러 다녀요. 멀리서도. 예, 재밌게 좀 어느 정도 대형으로 갖춰놓고, 인테리어 잘 갖춰놓고, 서비스 좋으면은 멀리서도, 한 시간 거리여도 계속 오고, 방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나라도 스트레스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공간이 그게 많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도 그랬으니까, 갈 수 있는 구역은 한정되어 있고, 가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볼 튀어나오는 야구도인데, 볼이 날아가는 각도 속도에 따라서 1루 홈런 등 됩니다. 아, 그래요? 그냥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스크린을 치는 거예요? 아, 나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이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 공이 날아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 근데 스크린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데? 예, 방망이만 흔들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여성도 할 수 있겠다. 공이 날려면 무섭거든. 근데 스크린에서 날라오니까 무섭진 않겠다. 그거 괜찮은데? 그럼 괜찮은데? 공이 날라오면 스크린에 맞추는 거예요? 아, 공이 날라와요, 진짜로? 영상으로 공이 날라오는 줄 알았지. 그러면 좀 남녀노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이 날아오는 게 무서운 사람도 많거든. 아, 스크린에서 투수가 공을 날려줘? 그러면 영상으로 날아오는 거잖아요, 공이. 이렇게 영상으로. 그러면 애들도 할 수 있겠는데?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것도 뭐 자본금이 있어야지 뭐. 아, 진짜 공을 친다고? 오, 진짜 공이에요? 아이, 나, 그럼 안 되겠다. 그럼 애들은 못 치겠네. 애들은 산만해갖고, 돌아다녀. 공에 맞아. 그럼 안 돼, 애들은. 안 되겠다. 하긴, 이 그립감이 있어야지. 아니, 그립감은 치는, 땅! 하고 치는 그런 그립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다. 아, 일본 야구 연습장이랑 똑같아. 그래요? 아, 자녀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공이 너무 세게 날아오면 무섭잖아. 애들 주위 산만해갖고, 막 돌아다니다가 공 맞는다? 나 그럴까봐. 아, 서영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방종하려다 보니까, 또 20분을 더 때렸네?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기 좌측 상단에 빨간색 아이콘 누르고 들어가셔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한 1100가지 정도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그 보셨다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담으시다가 궁금한 거 사이즈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꼭 그리고 이제 하시다가 뭐 장바구니만 담아놓으시고 저 이런 거 구입했다고 1대1 남겨주시면은 그게 더 알뜰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도 같은 경우도 그리드를 드려 스토어에는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오늘도 이거를 10% 세일해서 드릴까요? 10% 세일 안 하고 이 가게가 토치를 드릴까요? 한번 대충 토치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드리기 때문에 결제 완료하기 전에 미리 저한테 말씀 주세요. 결제 완료하셔도 제가 보다가 그리드를 구매하셨는데 좀 내가 더 싸게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아이템들이 보여요. 보이면 제가 문자 드려요. 문자 먼저 드리고 전화 드릴 거예요. 처음 보는 전화번호라고 안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아, 선이 그려져 있어요? 역시 나한테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야. 해봐야 알지, 나도. 그래도 재밌게 잘 치고 오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굳이 멀리 안 나가도 가까운 데에서 같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부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헬로키친. 저는 주방용품 보여드리는 헬로키친이라고 해요. 보통은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 좋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뭐 방송 멘트를 종료 멘트를 하고 있지만 물어보시면 바로 또 인터넷에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합니다. 하여튼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싸이언님. 역시 믿고 제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싸이언님.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믿고 있어요. 항상 계실 거야 하는 생각에. 싸이언님은 항상 계셔. 예. 네. 어쨌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싸이언님 오늘 리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조심히들 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커피 한잔님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배달그란드님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웃으세요. 전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모두 잘 자세요. 모두 주무세요. 잘 모든 굿밤. 들어갑니다.